자, 오늘은 2000년부터 해가지고 2019년도까지 성경 목사고시 기출문제 문제하고 정답이 지금 다 나와 있는데요. 그걸 그냥 이렇게 쭉 그냥 한번 보겠습니다. 훑어보는 마음으로 쭉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큰 설명 없이 그냥 정답만 보고 문제 읽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문제를 많이 접해보는 것이 중요하니까요. 2000년도 문제죠. 2000년도. 2000년도인데 이제 수험 번호 해가지고 뒤에 이렇게 자기 수험 번호 적도록 되어 있죠. 여기 보면은 문제가 나와 있는데 밑에 답이 다 나와 있죠. 그리고 이 대부분이 다 이제 주관식입니다. 열 문제고요. 2019년 빼고는 다열 문제씩 올려놨습니다. 자, 1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창조하신 것이 무엇인지 보기에서 찾아 그 기호를 괄호 안에 기록하시오. 이렇게 돼 있죠. 여기 보면 이제 뭡니까? 보기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없어요. 저도 이거 누구한테 받은 건데 그냥 한번 보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또 뒤에 또 문제 또 계속해서 풀 거니까요. 이거 말고도 아주 많으니까. 첫째 날 빛이죠. 둘째 날 궁창, 셋째 날 바다 육지, 넷째 날 해, 달, 별, 다섯째 새 물고기, 여섯째 짐승 사람입니다. 이거 외우는 방법 있습니다. 일빛, 이궁, 삼육식해, 사해, 달, 별, 오조, 육동사.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일빛, 이궁, 삼육식해, 사해, 달, 별, 오조, 육동사. 1, 2, 3, 4, 5, 6. 이렇게요.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1빛, 2궁, 3육식해, 4해, 달, 별, 5조, 5, 6동사. 보시면 돼요. 빛, 궁창, 바다, 육지, 해, 달, 별, 새, 물고기, 짐승, 사람.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문제는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제단에 들이다가 그의 치심으로 죽임을 당한 제사장은 누굽니까? 다른 불이라 그랬죠? 다른 불을 들이다가 죽은 제사장 나답과 아비후죠. 나답과 아비후. 나답 아비후는 뭐다 아실 거고요.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단어를 설명하시오. 다음 단어를 설명하시오. 여호와 이레, 이레, 이씨, 샬롬, 샴마. 그래 또 많죠? 밑에 쭉몇개 있습니다. 이레는 준비, 이씨는 깃발, 깃발이 배너라 그랬죠. 배너. 샬롬, 평강, 샴마 거기 계시다. 에스겔이죠. 요한은 사사기, 평강. 나의 깃발 출애굽기 준비하시다 창세기 밑에 이제 뒤에 여기 나오는 구절까지 다 상세하게 기억해 두시면 좋겠죠. 4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울 왕을 패하신 결정적인 죄는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치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그렇죠. 사울 왕을 패하신 결정적인 죄는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5번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 이거 괄호 안에 이제 글을 그 단어를 넣는 거죠.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이게 감람나무에 영어로 fig tree인가 그래요. FIG, fig tree.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에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무화과, 포도, 감람, 밭, 양, 소, 구원. 6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을 쓰시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7번입니다. 가상 7언 중 5가지 이상을 쓰시오. 이것도 외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용낙 모기 갈성혼. 용낙 모기 갈성. 용서죠.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용낙, 낙이죠. 낙원.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누가복음 23장 43절입니다. 용낙 모. 모는 어미 모자죠.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 다음에 용낙모 기죠. 기도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용낙모 기 갈. 목마를 갈증할 때 목마르다 갈. 그 저기 갈증할 때 갈입니다. 이거 갈하다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갈성 다 이루었다. 이룰 성자죠. 이루었다. 혼내 영혼.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용낙모 기 갈성혼. 용은 사하여 주옵소서. 그 다음에 오늘 용낙이죠. 낙원 모는 여자의 엄마죠. 기는 뭐 기도고요. 갈 목마르다 이루었다 영혼 해서 용낙목이 갈성혼 되겠습니다. 용낙목이 갈성혼. 다음에요. 로마서 1장 17절을 기록하시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장 17절. 복음입니다.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자기 선언의 7가지를 쓰시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것도 외우는 것입니다. 떡빛 양목 북일포, 떡빛 양목 북일포, 떡빛 양목 북일포. 생명의 떡이다, 세상의 빛이다, 양의 문이다, 하나는 먹자다, 부활 생명이다, 진리 생명이다, 포도나무다. 그죠? 떡빛 문목 북일포 해당됩니다. 떡빛 음모 북일. 다음요.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일곱 교회의 이름을 기록하십시오. 이것도 이제 외우는 게 있죠. 에스버두 사빌라. 에스버두 사빌라입니다. 에스버두 사빌라. 에스버두 사빌라. 에스버두 사빌라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열 문제 풀었네요. 자, 그 다음, 2001년도입니다. 다음 단어는 성경 몇장몇 절이며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 앞에 여기, 앞에 문제도 나왔죠. 일에 준비하다. 일에 준비하다. 일에. 준비, 니시, 배너, 깃발, 샬롬, 평강, 산마, 거기 계시다. 그죠? 가상 7은, 아까 우리 했죠? 용낙목이 갈성혼.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자의 보소서 아들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발, 내가 목마르다. 성, 내가 이루었다. 혼,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누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마태복음, 요한복음, 요한복음, 누가복음. 요것도 뒤에 다 그 알아두는 게 좋겠죠. 제가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잖아요. 자, 다음 성경 구절을 쓰시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입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함과 같으니라. 누가복음 23장 47절입니다.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와, 디모데후서 1장 8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복음과 함께 복을 받으라가 아니고 고난을 받아라. 고난을 받아라. 복음을 전하게 되면 반드시 고난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복을 받으면 이상한 겁니다, 그거. 그러니까 여기 그리스도인들의 복이라는 거는, 이 세상에서 얘기하는 그런 어떤, 육신의 복이 아니죠. 육신의 복이 아닙니다, 절대로. 고난이 동반되는 복입니다. 이 고난이 자기의 허물로, 자기의 죄로 고난을 받는 게 아니죠. 복음을 전하면서 받는 고난입니다. 답은? 에베소서 6장에 기록된 하나님의 전신갑주 다섯 가지를 쓰십시오. 성령의 검,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평안의 복음의 신. 검, 방패, 투구, 흉배, 띠, 신. 응? 검패, 투배. 검패, 투배, 띠신,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금패투배 띠신. 금, 패, 투, 배, 띠, 신. 이렇게 하면 되겠죠? 금패투배 띠신. 금패투배 띠신. 에스겔서에 나타난 다섯 가지 생물의 얼굴을 기록하시오. 사람, 사자, 소, 독수리입니다. 사람, 사자, 소, 독수리. 사람, 사자, 소, 독수리. 에스겔서에 나타난 네 가지 생물의 얼굴을 기록하시오. 사람의 얼굴, 사자의 얼굴, 소의 얼굴, 독수리 얼굴. 6번입니다. 레위기를 기록한 목적과 5대 제사에 대하여 쓰시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번소, 화, 죄, 근. 이렇게 보면 됩니다. 번, 소, 화, 죄, 근. 번소, 화, 죄, 근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데몇 년이 걸렸습니까? 7년 걸렸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데 7년 걸렸습니다. 8번,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기록된 성경의 장은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 또 찾아봐야겠죠, 당연히. 마태복음 16장.
6장인데요. 처음부터 제가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Pharisees and Sadducees came to Jesus and tested him by asking him to show them a sign from heaven. 이 사두개라고 제가 지금 발음을 했는데 원래 사두개 아닙니다. 발음 다릅니다. 저는 지금 콩글리시로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He replied, When evening comes, you say, It will be fair weather for the sky is red.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를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And in the morning, today it will be stormy, for the sky is red and overcast. You know how to interpret the appearance of the sky, but you cannot interpret the sign of the times. 이게 interpretation이 통역이잖아요, 통역. 근데 이게 이제 분별이라고 여기는 지금 해놨죠. 분별, interpretation이 interpreter가 분별입니다. 분별. 자. 아절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A wicked and adulterous, 악하고 음란하다, adulterous, adultery가 간음 뭐 그런 거잖아요. 음란, adulterous generation looks for a miraculous sign. None will be given it except the sign of Jonah. 요나의 표적을 제외하고 없다. Jesus then left them and went away. 그들을 남겨두고 떠났다.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When they went across the lake, 호수죠. The disciples forget to take bread. 6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라 하시니 Be careful, Jesus said to them, Be on your guard against the east of the Pharisees and Sadducees. 사두세스 발음 좀 보겠습니다. 발음을 알았는데 까먹어버렸네요. 발음을 알았는데 까먹어버렸습니다. 물론 저의 변명입니다. 자, 봅시다. 세저씨, 맞아요. 세저씨라고 그럽니다. 이게 세저씨. 세저씨, 맞아요. 세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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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They discussed this among themselves and said It is because we didn't bring any bread 가져왔다는 거죠.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음으로 서로 논의하느냐 Aware of their discussion Jesus asked you of little faith 믿음이 작다 믿음이 작다 믿음을 양으로 보는 거죠. 이게 little 이게 양을 따지는 거죠. 이게 양 크기를 따지면 small이라 그랬겠죠. small face라고 했겠죠. 양 믿음이 양이죠. 이게 Why are you talking among yourselves about having no bread? 구절입니다.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다섯 개로 오천 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냐? Do you still not understand?
Don't you? Don't you? Remember the five loaves. 빵이죠. For the 5,000. 분명. And how many basketfuls you gathered. 네가 모은 것이, 바구니로 가득 모은 것이죠. Basketfuls. 바구니로 한 바구니란 뜻이죠, 이게. Basketfuls. 떡 일곱 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광주리였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Or the 7 loaves for the 4,000 and how many basketfuls you gathered. Basketfuls. 정확한 발음을 보여. 제가 뭐 영어 박사도 아니고요. 구글님께서는 정확합니다. 자, Basketfuls. 명사 한 바구니 가득. 아까 제가 얘기했죠. 한 바구니 가득. 한 바구니란 뜻입니다. 자, 11번.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우리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How is it you don't understand that I was not talking to you about bread, but be on your guard against the east of the Pharisees and Sadducees. 12절입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 깨달으니라. Then they understood that he was not telling them to guard against the east Jews in bread, but against the teaching of the Pharisees and the Sadducees.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나 하느냐? When Jesus came to the region of Caesarea Philippi, he asked his disciples, Who do people say the Son of Man is? 이르되 들으는 세례요한, 들으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They replied, Some say John the Baptist, others say Elijah, and still others Jeremiah or one of the prophets.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But what about you? He asked, Who do you say I am?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Simon Peter answered, You are the Christ, the Son of a living God.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유명한 구절이죠. Jesus replied, Blessed are you, Simon, son of Jonah. Son of Jonah가 바요나입니다. 바요나. 바가 그 아람으로 이게 바란 말이 그잖아요. 아들이잖아요. 바요나. 요나의 아들. Son of Jonah. For this was not revealed to you by man, but by my Father in heaven.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And I tell you that you are Peter, and on this rock I will build my church, and the gates of Hades will not overcome it. 음부, Hades죠, Hades. 음부의 문이,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Overcome, not overcome이라 그랬죠.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I will give you the keys of the kingdom of heaven. Whatever you bind on earth will be bound in heaven. And whatever you loose on earth will be loosed in heaven. 이게 그 루즈가 풀다 이렇게 뭡니까? 루즈가 뭡니까? 이게 조금 이렇게 느슨해지다 이런 뜻이잖아요. 느슨해지다, 루즈하다 이렇게잖아요. 풀리지다, 풀리다 그렇게 바인드는 묶다죠, 묶다. 묶어버리는 거죠. 이게 메인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묶다입니다, 묶다.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Then he warned, 경고하는 거죠. His disciples not to tell.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지금 제자들에게만, anyone, 아무에게도. That he was the Christ. 그가 그리스도라는 것.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건 이제 그 우리 정답이 나온 거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아까 우리가 어디에 했죠? 이거 뭔가다. 아, 여기죠. 여기.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기록된 성경의 장. 마태복음 16장 하다가 지금 제가 갈 길을 잃었네요. 9번 보겠습니다. 9번. 다음은 각 교회들의 특징입니다. 틀린 교회가 어딥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는 자의 본이 되어 좋은 소문이 난 교회였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믿음과 사랑이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맞는 것만 보겠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아름다운 교제가 이어지는 교회였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이 전한 복음을 끝까지 못 지킨 교회였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제가 갈라디아 3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3장을. 갈라디아서 3장을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갈라디아 교회에 대한 생각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때 상황들이, 배경들이 이제 나오는 거죠. 갈라디아서를 다 읽어드리지 못하고 3장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You foolish Galatians, who has bewitched you? 자, 이게 보면은 너희를 꾀더냐라고 돼 있죠. 이게 비치시트라, 이게 꾼다란 뜻 같은데. 예? 요염하다, 요술을 걸다. Bewitched. Bewitched. 아, Bewitched. 위치가 저거잖아요, 마녀잖아요. 이게 아하, 그렇습니다. Bewitched. 누가 꾀더냐, 요술을 부리더냐. The foolish Galatians who was bewitched you before your very eyes, Jesus Christ you clearly portrayed as crucified.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너희 눈앞에 clearly 명확하게 portrayed. Portrayed 봅시다. 묘사, 그리다, 연기를 하다. Portrayed. Portrayed. 이게 이제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 crucified, 십자가를 통한 그 행동, 그 현장, 그게 명확하지 않았느냐, 밝히 보이지 않았느냐, 그 얘기죠.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냐 아니면 듣고 믿음으로 한 거냐. I would like to learn just one thing from you. Did you receive the Spirit by observing the law? 율법의 행위냐, or by believing what you hear, 듣고 믿음이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Are you so foolish? 이렇게 바보냐, 그렇게 바보냐. At the beginning with the spirit, are you now trying to attain your goal by human effort?
자, 육체로 마치겠느냐라고 그랬죠? attain 봅시다. attain. 달성하다. attain. 도달하다. 마치겠느냐. 응? 성령으로 시작하여. goal, 목표죠, 목표. 육체로 마치겠느냐. effort. effort. 노력, 노력이란, 운동, effort, effort, 노력, 노력이란, 이게 인간의 노력, 인간의 노력이 육체입니다, 육체. 성령으로 시작하여, with the spirit, beginning, 성령으로 시작한 후에, I am now, 이제, 응? 이었고, 너의 목표가, 인간의 노력으로 너의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느냐. 그런 거죠. attain, 달성하다. Are you so foolish? At the beginning, with the spirit, are you now trying to attain your goal by human effort?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Have you suffered so much for nothing? If it really was for nothing,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였으냐? 혹은 듣고 믿음했으냐? 자, 한글만 쭉 읽겠습니다, 그냥.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우리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 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 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렇게 해서 갈라디아 교회가 어떤 배경인지를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자, 10번입니다. 민수기 6장 24절 25절 말씀 중에 과로 안에 들어갈 말씀을 적으시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자, 2002년 문제입니다.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곳이 어딥니까? 부엘세바입니다. 부엘세바.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곳은 부엘세바입니다. 2번. 여호와의 미워하는 것, 곧 괄호 안에 이제 여기 글을 넣는 겁니다. 여호와의 미워하는 것, 곧 그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 7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한번 더 볼게요. 여호와의 미워하는 것, 곧 그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 7가지니 이게 이제 곧 교만한 눈과 이게 잠언 6장 16절로 19절까지의 말씀이거든요. 봅시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예닐곱가지니 잠언입니다. 잠언. There are six things. Six things라고 그랬죠, 이게. 얘는 일곱 가지. Six, 여섯 가지 정도 된다, 이거죠. Lord hate. 싫어하시는 것. Seven. 일곱 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여섯 가지가 있고, 일곱 개 정도가 있다. Detestable. 자, 이게 나눠져 있습니다. 싫어하시는 것과, 이 테스테이블한 것과 나눠져 있습니다. 혐오스럽다. Detestable. 이거는 영어로 봐야죠. Detestable. Detestable. 혐오스럽다. 이거 이제 이게 혐오스러운 것 7개, 싫어하시는 건 6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영어로는. There are six things the Lord hates. Seven that are detestable to him. 혐오하는 거 일곱 개, 싫어하시는 거 여섯 개. 뭔지 봅시다. 자, 곧 교만한 눈과 haughty eyes입니다. 이게 교만한 눈인데요. 오만하다. Haughty. 오만하다. 오만하다. 교만하다. Haughty. Haughty eyes. 거짓된 혀. A lying tongue.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hands that shed, 흘리다죠. innocent blood, innocent. innocent는 죄가 없다는 거죠. innocent, 결백한,
결백한 피를 흘리는 손. 악한 개교를 꾀하는 마음. A heart that devises wicked schemes. 계획이죠. Schemes. Scheme. 계획. Schemes. 이게 이제, weakness가 악한 거잖아요. 악한 계획을 꾀하다 되는데, 이 devices가 나눈다는, divided가 나눈다는 뜻이에요. devices는 화폐네요. 다른 뜻도 있을 겁니다, 이게. 궁리하다, 이게 있네요. 궁리하다, 보완하다, 마련하다. devices, 궁리하다, 고안하다, 꾀하다, 이게 맞죠? A heart that devises wicked schemes, a feet,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마음, 발, and that are quick to rush into evil,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a false witness who pours outline,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이라고 그랬죠? 거짓을 퍼붓는 false witness, 실패한 증인 그런 거죠.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 and a man who stirs up dissension among brothers. 자, stirs up, 휘젓다. stirs up. 마음을 뒤숭숭하게 하다, 선동하다, 자극하다. 자극하다, 그죠? dimension입니다. 이간하다, 선동하다, 자극하다. 불화. dissension. 아, dissension이죠? dimension이 아니고. dissension입니다. dissension. 휘젓는 거고. 이거는 뭡니까? dissension. 불화죠. 형제 사이를 불화로 휘저 놓는 사람. A false witness who pours out lies, and a man who stirs up dissension among brothers. 내 아들아, 내 어미의 명령을 지키며. 이게 19절까지니까요. 어쨌든. 아, 그렇습니다. 잠언 16장. 아, 잠언 몇 장이었죠? 6장입니다. 6장 16절로 19절입니다. 6장 16절로 19절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받은 참혹한 벌은 어떤 것입니까?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결박하고 죽는 날까지 오게 가두었다. 예레미야 52장 71절이죠.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결박하고 죽는 날까지 옥에 가두었다. 답은 여기 나오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하박국 3장 17, 18절이죠. 하박국이죠. 하박국. 5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두루마리를 불태운 왕은 여호야김입니다. 여호야김.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자, 이건 마태복음 15장 18절 19절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 19절이죠.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나왔죠. 거짓 증언. A false witness.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7번입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른다고 하였으나 어둠에 있지 아니한 자에게는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란 말씀은 어느 책 몇 장 몇 절에 있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입니다. 다시요.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른다고 하였으나 어두움에 있지 아니한 자에게는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네,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르기는 하지만 어두움에 있지 않으면 도적같이 오지 않는다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빛에 거하란 얘기죠. 한마디로. 빛에 거하란 얘기를 이렇게 다른 표현으로 한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입니다. 자, 8번이요. 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다음 교회들의 책망받은 내용을 기록하십시오. 에베소 교회 처음 사랑을 버렸다. 버가모 에스보드 사빌라죠. 자, 버가모 교회는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킨 자들이다. 두아디라 교회는요, 자칭 선지자 이세벨을 용납하고 음행을 회개치 않았다. 사대 교회는요,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진 자이나 죽은 자들이다.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차지도 덥지도 않은 행위를 한 교회이다. 다음 성경 구절을 쓰시오. 로마서 3장 10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로마서 3장 23, 24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두 개나 써지니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10번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는 말씀이 있는 것은 성경 몇 장 몇 절입니까? 요한 1서 4장 16절입니다. 요한 1서 4장 16절입니다. 다음요. 2003년도 문제입니다. 창세기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 다섯 가지를 쓰시오. 아담, 아벨, 멜기세덱, 이삭, 요셉입니다. 아담, 아벨, 멜기세덱, 이삭, 요셉. 2번.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신 다섯 가지 명령을 쓰시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다섯 가지 명령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예레미야가 본 환상이 무엇이며 그 내용은 뭡니까? 살구나무 가지와 끓는 가마 환상. 재앙이 북에서 일어나 모든 주민에게 부어진다. 이게 복이라고 했는데 틀린 겁니다. 북입니다. 북. 북쪽에서 일어나서 뭐 그 가마가 이렇게 기울어졌잖아요. 이렇게 북쪽에서 이쪽으로 남쪽으로 북에서 일어나 모든 주민에게 부어진다. 유다하고 다 망한다는 얘기죠. 4번입니다. 이스라엘이 분열된 이유를 간단히 쓰시오. 르호보암은 자신을 나타내고 싶어 했습니다.
남유다 왕이죠. 백성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레위기 5대 제사와 의미를 쓰시오. 자, 번소화제건이죠. 번소화제건. 번소화제건. 번제. 재물을 전부 태워드리는 제사.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드린다는 헌신을 의미합니다. 자, 소제는요. 하나님께 대한 충성과 감사의 표시로 드리는 유일하게 피 없이 드리는 곡식 제사. 곡식 제사죠. 자, 화목제입니다. 하나님과 예배자 간의 회복과 친교를 위해 드리는 제사. 감사와 서원과 자원으로 드리는 세 가지 모두 구원 또는 평화가 공통적으로 발견됩니다. 축제제. 제사장, 회중, 관원, 평민이 여호와의 검령 중 하나라도 범했을 때 드리는 제사. 하나님의 법에서 벗어난 죄로부터 청결과 속죄함을 얻기 위함입니다. 속건제는요, 여호와의 성물이나 타인 물건에 해를 끼친 죄를 범하였을 때 드리는 제사입니다. 사회적인 죄나 도덕적인 죄를 용서받기 위해 드리는 제사입니다. 자, 6번입니다. 다음 별명과 관계가 깊은 선지자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사랑의 선지자 호세아, 평화의 선지자 미가, 정의의 선지자 아모스, 성신의 선지자 요엘, 그루터기의 선지자 이사야, 그발강변의 선지자 에스겔. 눈물 예레미야, 사랑 호세아. 눈물 예레미야, 사랑 호세아, 평화 미가, 정의 아모스, 성신 요엘, 그루터기 나야, 그발강변 에스. 다음은요, 산상보훈의 8가지 복, 팔복이죠. 팔복을 간추려 쓰시오. 심령인데 심녀라고 하는데 심녀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자, 마태복음 팔복을 봐야겠죠. 5장,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보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Blessed are the poor in spirit, for there is the kingdom of heaven.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Blessed are those who mourn, for they will be comforted.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Blessed are the meek, for they will inherit the earth.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Blessed are those who hunger and thirst righteousness, for they will be filled.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Blessed are the merciful, for they will be shown mercy.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Blessed are the pure in heart, for they will see God.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Blessed are the peacemakers, for they will be called sons of God.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Blessed are those who are persecuted because of righteousness, for there is the kingdom of heaven.
마태복음 5장 3절로 11절까지죠. 10절까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자, 다음은요. 목회 서신의 책명을 쓰고 세 가지 강조점을 기술하시오. 목회 서신은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죠. 이단 배격, 교회 순수성 보존, 교회 조직과 직분자, 장로 집사의 사명, 교회 구성원, 청년 과부, 노인에 대한 교훈입니다. 자, 9번입니다. 성경 해석법을 쓰시오. 성경 해석법. 이런 문제도 옛날에 나왔나 봅니다. 성경 해석법. 우의적 해석법, 문자적 해석법, 비판적 해석법, 역사적 해석법, 사회학적 해석법, 사회학적 해석법, 성경적 해석법. 그 성경적 해석법이 가장 성경적이지 않나요? 아무튼 제 생각입니다. 자,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비유 다섯 가지. 씨 뿌리는 비유, 가라지 비유,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감추인 보화 비유, 진주 비유, 거물 비유. 마태복음 13장 비유 다섯 가지입니다. 씨, 가라지, 겨자, 누룩, 보화, 진주, 거물. 씨가 겨룩, 보진그. 씨가 겨룩, 겨룩, 씨가 겨룩, 보진그. 씨가 겨룩, 보진그.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씨가 겨룩, 보진그. 씨가 겨룩, 보진그. 뿌리는 비유, 가라지 비유, 겨자씨 비유, 룩, 누룩 비유, 보, 감추인 보아 비유, 진, 진주 비유, 거물 비유. 다음 성경의 장명을 쓰시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산상수훈이죠. 누가복음 15장은요, 회개. 고린도전서 13장은요, 사랑장,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 마태복음 13장은 천국 비유장, 마태복음 1장 족보장, 요한복음 11장 죽은 나사로, 사도행전 2장 성령 강림, 고린도 15장 고전 15장 부활장, 요한계시록 22 새 예루살렘.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을 기술하고 요절을 쓰시오. 마태복음 22장 40절입니다. 자, 마태복음 22장 40절입니다. 22장 40절입니다. 자, 여기 이제 그 22장에서 물어보죠. 율법사가 와서 이제 물어봅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제일 큽니까? Teacher, which is the greatest commandment in the law?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Jesus replied, Love the Lord your God with all your heart and with all your soul and with all your mind.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This is the first greatest commandment.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And the second is like it. Love your neighbor as yourself.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All the law and the prophets hang on these two commandments.
22장이죠, 마태복음 22장. 40절. 이수라고 요절을 쓰시오. 하나님을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뭡니까, 그 다음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이죠. heart, soul, mind. heart, soul, mind.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이 목숨이라는 게 이게 soul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뜻을 다한다. 뜻은 이게 mind로 되어 있고요. 마음은 heart. 맞죠? soul이 목숨이네요. 우리가 영혼을 다 바친다고 할 때 그게 목숨을 바치는 겁니다. mind는 뜻이고요. 의지. 뜻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네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heart, soul, mind. 13번입니다. 사도행전 13장에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은 누구였으며 그 중에 안수받고 전도여행을 떠난 사람은 누굽니까? 여기 이제 선지자 교사 바나바, 시몬, 무기오, 마나인, 사울이라고 되어 있죠.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입니다. 선지자 교사 바나바, 시몬, 무기오, 마나인, 사울. 자, 사도행전 13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군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그렇게 되어 있죠. 바나바, 시므온, 루기오, 마나인, 사울. 전도여행을 떠난 사람은 바울과 바나바입니다. 바울과 바나바.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불러시키는 일입니다. 불러시키는 일.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보내니라. 바울과 바나바. 14번입니다. 여호와께서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창세기 18장 14절입니다. 무엇을 근거로 이런 말이 나왔을까요? 창세기 18장 14절로 갑니다.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브라함에게 나이가 많은 생리가 끊긴 아내 사라에게 이제 아들이 생긴다고 하니까 하신 말씀이에요, 이게. 그렇죠? Is anything too hard for the Lord? 하나님에게 너무 어려운 일이 어디 있니? 엄청 어려운 일이 있어? 하나님에게? 능치 못할 일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죠. Too hard. 14절요. 15분입니다. 다음 성경의 구절을 쓰시오. 이사야 43장 1절. 야고바, 자, 43장 1절을 한번 찾아볼게요. 43장 1절입니다. 여호와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But now, this is what the Lord says. He who created you. O Jacob, he who formed you, O Israel. Fear not, 두려워하지 마. For I have redeemed you. 내가 너를 구속했어. 너를 속량했어. I have summoned you by name. 내가 너를, 너의 이름을 소환했어. Summoned, 불렀어. You are mine. 넌 내 거야. 넌 내 거야. 욥기 23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23장 10절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2004년도 문제입니다. 다음 성경 구절의 성경과 장절을 보기에서 골라 맞는 답의 번호를 적으시오. 여기 이제 보면 보기가 이렇게 쭉 있죠. 보기. 여기에서 고르는 겁니다. 하나님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출애굽기 3장 14절. 45번이네요. 찾기도 힘들겠습니다. 너무 많아가지고.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그냥 쭉 읽어드릴게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사도행전 17장 11절입니다. 자, 5번이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그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6번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누가복음 23장 47절입니다. 도피성이 세워진 곳을 보기에서 맞는 답의 번호를 적으시오. 요단 동편 7. 자, 이게 이제 그 가로 안에 있는 걸 찾으면 됩니다. 아, 세겜이죠. 세겜, 기리앗 아르바, 게데스. 세겜, 기리앗 아르바, 게데스. 요단 서편입니다. 동편은요, 베셀, 바땅골란. 바땅골란, 그 다음에 길르앗 라몬 이렇게 되어있죠. 베셀, 바땅골란, 그 다음에 길르앗 라몬, 베셀, 바땅골란, 길르앗 라몬. 여기는요, 세겜, 기리앗 아르바, 게데스. 여기 있죠, 여기. 4번은 여기입니다, 여기. 세겜. 8번. 세겜. 기리앗 아르바. 33번. 게데스. 세겜, 기리앗 아르바, 게데스죠. 요단 서편. 서편이고요. 네. 요단 동편은, 동편. 7. 베셀.
비상곤란, 바상곤란 뭐 이렇게 얘기하죠. 27번 빌라라마 베셀 비상곤란 빌라라마 이렇게 됩니다. 감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은 무엇입니까? 디모데전서 3장 3절. 자, 이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68번, 68번. 술을 즐기지 아니하면. 63번. 구타하지 아니하며. 61번. 관용하며. 감독 제가 지켜야 할 사항입니다. 67번. 다투지 않으며. 66번. 돈을 사랑하지 않으며. 이게 이제 감독자가 지켜야 할 사항입니다. 관용하고 구타하지 않고 돈을 사랑하지 않고 다투지 않고 술을 즐기지 않는다. 디모데전서 3장 3절 한번 볼까요? 디모데전서 3장 3절로 갑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감독자죠. 술 여기 마시지 아니하며가 아니고 즐기지 6번이죠.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이렇게 되겠죠? 감독자. 다음에요.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자기 선언. 나는 뭐뭐이다. 일곱 가지 장제를 보기에서 골라가 번호를 적으시오. 우리 했죠, 이거. 뭡니까? 떡빛. 떡빛 문목 북일포 그랬죠. 떡빛 문목 북일포 생명의 떡 80번 요한복음 6장 30이 다 적어놨네요. 세상의 빛 양의 문 선한 목자 부활 생명 진리 길 진리 생명 포도나무 떡빛 문목 북일포 길 진리 생명입니다. 길은 자,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게시된 아시아 일곱 교회 중 책망만 받은 교회와 칭찬만 받은 교회를 보기 위해서 맞는 답에 분호를 적으시오. 자, 책망은요, 라오디게아. 칭찬은요, 서머나 빌라델비아. 책망은 라오디게아. 떳떳 미지근한 교회라 그랬죠, 이게. 칭찬은요, 서머나 빌라델비아. 서머나 빌라델비아. 칭찬. 칭찬, 서머나 빌라델비아. 다음 물음에 대한 답에, 맞는 답을 성경의 장, 절을 보기 위해서 골라가 번호를 적으시오.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과 제1선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부활 후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가장 첫 번째 말씀하신 것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요한복음 20장 19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자, 다음 성경의 장명을 보기 위해서 맞는 답을 쓰시오. 마태복음 5장의 7장은 산상봉. 누가복음 15장은 회개, 고린도전서 사랑, 히브리서 믿음, 마태복음 13 천국비유,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의 족보, 마태복음 11장 죽은 나사로, 사도행전 2장 성령강림, 고린도 15장 부활장.
마태복음 24장 말세에 될 일. 마태복음 5장에 나타난 팔복에 대한 받을 상급을 보기에서 맞는 답을 골라 그 번호를 적으시오.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요, 뭡니까? 천국이 저희 것이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뭡니까? 위로를 받을 것이며, 몬, 애통하는 자, 몬, M-O-U-R-N, 몬 하면은 comfort,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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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정을 준다 그랬죠. poor, needy, 가난한 자는 뭐라고요? 천국, kingdom of heaven, mourn, comfort, 온유한 자는요, meek, 온유한 자는 기업을 땅으로 받는다 그랬죠, 기업.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inherit, meek, inherit. meek한 사람은 inherit를 받는다.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요, 배가 부르다. 의에 주리고, righteousness, fill, fulfill, fill, fill. 배가 부른다, fill. 그 다음에 긍휼히 느끼는, 여기는 자, merciful 하면 mercy,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pure heart,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본다 그랬습니다. see God. 그 다음에 화평케 하는 자는요, 화평케 하는 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자는 75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다. 이를 위해 prosecution, 핍박받는 자는 뭐한다? 70번 천국이 저의 것이다. 천국이 저의 것이다. 그렇게 되죠? 자, 다시 해볼까요? 심령, 심령이 poor 하면 kingdom of heaven, mourn 애통하면 뭐라고요? comfort 위로, weak 온유하면 inherit 기업을 땅을 기업으로 받고,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 righteousness, righteousness 하면 아 뭐라 그랬죠? 72. 배가 부른다. 배가 부른다. righteousness 하면 fill. 긍휼히 여기면 merciful 하면 mercy. pure God 하면, pure heart 하면 see God. 그 다음에 화평케 하면, 평케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그랬죠. son of God. 그 다음에 의를 위해 prosecution, 핍박을 받으면 천국이 저희 것이다, 저희 것이다, 천국이 저희 것이다. 예레미야 1장에서 예레미야가 본 환상 두 가지는 무엇입니까? 끌룬가마 하죠? 끌룬가마 하고 살구나무죠? 살구나무 환상, 빅트리, 살구나무 환상하고 끌룬가마. 2005년도 문제입니다. 역사서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세요. 구약학적으로는 신명기적 역사서와 역대기적 역사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신명기적 역사서는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를 볼 수 있고요. 역대기적 역사서는 크로니컬 한 거죠. 역대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 그 다음에 왕정 이전과 이후로 나눌 경우입니다. 사사들만 있던 시대에는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역대상. 그 다음에 왕을 세운 시기에 사무엘하, 열왕기상하, 역대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
바벨론 포로 이전과 이후로 나눌 경우가 있는데, 포로 이전에는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포로 이후로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도피성은 어디 있습니까? 도피성 이름을 쓰세요. 아까 우리 앞에 했죠. 요단 동편, 베셀, 길랄라못, 바산골란. 요단 서편은요, 세겜, 기랏 아르바, 게데스라 그랬죠. 세겜, 기랏 아르바, 게데스. 동편은요, 베셀, 길랄라못, 바산골란. 백일바, 백일바. 기세계. 민수기 중에서 출애굽사를 요약한 장이 어디입니까? 민수기 33장입니다. 출애굽사를 요약한 장. 볼까요? 민수기 33장. 너무 길면 다 읽지를 못하겠고요. 33장. 아, 몇 절까지 있나 봅시다. 55절까지. 읽겠네요. 1절만 한번 볼까요? 모세와 아론은 인도로 대오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노정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노정이라고 한 거 보니까 출애굽사가 맞습니다. 출애굽사. 'Here are the stages in the journey of the Israelites.' 이게 'journey of the Israelites' 그렇죠? 이게 출애굽사라고 이제 나오죠? came out of Egypt. 네, 33장. 자,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4번. 신명기는 어디에서 누가 하는 설교입니까? 요압 동편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하는 겁니다. 모세가 요압 동편 모압 평지에서 하는 거죠. 요압 동편 모압평지 모세.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로다. 아모스 5장 24절입니다. 아모스 5장 24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을 통해서 생겨난 두 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뭡니까? 교회 제도와 교황이 아니죠. 교황 제도입니다. 인쇄가 잘못됐네요. 자, 7번. 로마서를 대필한 사람과 로마서의 성격과 수신처가 어딥니까? 기록자는 더디오, 성격은 이신칭이, 수신자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기록자는 더디오, 이신칭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 바울이 폭풍을 피하고 독사에게 물린 섬의 이름은요, 멜리데죠. 멜리데 섬입니다.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마가복음 9장 48, 49절입니다. 마가복음 9장 48, 49. 10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든지 우리라. 요한계시록 20장 15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5절입니다. 2006년 문제네요. 자, 천지 창조를 순서대로 쓰십시오. 1빛, 2궁, 36식회, 4해 달별, 5조어 6동사. 이렇게 외우라 그랬죠. 2번. 이스라엘의 천부장, 백부장, 50부장을 세울 것을 모세에게 권고한 사람이 있습니다. 모세 장인 이드로.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넌 후에 축복과 축복의 산과 저주의 두 산 이름은 뭡니까? 축복은 거리심산, 저주는 에발산. 신명기 11장 29, 30절입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본 네 생물의 형상은요, 사람, 사자, 소, 독수리입니다. 사람, 사자, 소, 독수리. 다음 단어에 설명하시오. 일에 준비하심. 여호와 이래.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 여호와 샬롬. 여호와는 평강. 여호와 샴마, 여호와가 거기 계시다. 여호와 이레는 창세기 22장 14절이고요. 여호와 니시는 출애굽기 17장 15절이고요. 샬롬은 사사기 6장 24절이고요. 샴마는 에스겔서 48장 35절입니다.
다음에 예수님의 가상 7언을 순서대로 쓰시오. 용낙 목이 갈성헌이라 그랬죠. 욕 용낙 목이 갈성헌. 용 용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낙 낙원에 있으리라. 여자여 보소서. 용낙 모죠 모 엄마 엄마 어머니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기 기도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갈 목마른 거죠. 내가 목마르다. 성 이룰 성자 다 이루었다. 혼, 내 영혼이죠.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 일곱 교회 이름은 뭡니까? 에스부드 사빌라, 에베소 스머나 버가모 두아도로,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뭔가 되게 떳떳미지근한 교회죠. 이거 라오디게아 책망받은 교회가 이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예. 지금 책망받은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되겠네요. 책망 라오디게아 칭찬은 서머나 빌라델비아입니다. 칭찬은 서머나 빌라델비아. 서머나 빌라델비아는 칭찬, 라오디게아는 책망, 서머나 빌라델비아는 칭찬. 자, 다음 단어를 설명하세요. 에바다, 열리다, 달리다고 소녀야 일어나라, 고르반,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실로암 보냄을 받은 자요. 요한복음에 나오는 일곱 가지 표적 내용과 장을 기록하시오. 일곱 가지 표적입니다.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쳤다. 요한복음 4장 46절로 54절. 베데스다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쳤다. 요한복음 5장 2절로 9절. 오병이어의 기적. 요한복음 6장 5절로 14절. 물 위를 걸었다. 요한복음 6장 16절로 21절. 실로암에서 소경을 고쳤다. 요한복음 9장 1절로 41절. 죽은 나사로를 살렸다. 요한복음 11장 1절로 44절입니다. 신구약 목록을 차례대로 기록하고 분류하면, 신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드,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사야, 예레미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다, 요호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구약이죠. 신약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전후, 갈라디아서,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 디도서, 빌레몬, 히브리야, 고보, 베드로 전후, 요한 1, 2, 3, 유다서, 요한 계시록, 성경은 66권에다. 구약 30, 구약 27권에다, 신약, 응? 39권이죠. 구약 39권에다, 신약 27권이다. 이게 헷갈릴 수 있습니다. 자, 구약 분류. 모세오경은 창세기 창출레민신이죠. 역사서는요, 여호수아부터 해서 열왕기상까지 에스더까지가 역사서입니다. 에스더. 시가서는요, 아가서까지,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예언서는 대예언서, 소예언서로 나뉘는데요. 대예언서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소예언서는요, 말라기까지,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입니다.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아바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신약은요,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역사서, 사도, 행전. 서신서는요, 바울 서신은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빌립보서. 공동서신은요, 히브리, 야고보, 베드로 전후서, 요한 1서, 2서, 3서, 유다서. 예언서는요, 요한계시록. 2007년 문제입니다. 레위기에 기록된 다섯 가지 제사는요, 번소, 화제, 건, 그랬죠? 번소, 화제, 건.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제제. 도피성은요, 동피는 베셀, 베길바, 기세계라 그랬죠? 자, 동편, 베셀, 길랏, 라못, 바산골라. 서편은요, 기렛, 아르바, 세겜, 게데스. 자, 기렛, 아르바, 서편입니다. 십계명이 기록된 성경의 장과 책과 장을 쓰시오. 출애굽기 20장 1절로 17절, 신명기 5장 7절로 21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신명기 5장. 십계명입니다. 출애굽기 20장, 신명기 5장. 예레미야가 본 환상 세 가지는요, 살구나무 끓는 가마 혼돈. 에덴에서 발원한 네 개의 강은요, 비기대라 그러죠. 비손, 기온, 히떼기를 유브라대. 다음 내용이 기록된 성경의 책과 장을 쓰시어 무지개, 장세기 9장, 모세의 시편은 시편 90편입니다. 다음 성경 구절은 누가 한 말입니까?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아니하고, 사무엘이 한 얘기죠. 사무엘상 12장 23절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다니엘이 말한 거죠. 다니엘서 3장 18절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기록되어 있는 세 가지 비유는요. 잃은 양 비유, 잃은 드라크마 비유, 돌아온 탕자 비유. 양, 드라크마, 탕자. 예수님께서 받으신 세 가지 시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라. 내게 경배하면 만국의 모든 것을 주리라. 다음 별명이 붙은 성경은 어디입니까? 믿음장은요, 히브리서 11장, 부활장은요, 고린도전서 15장, 사랑장은요, 고전 13장입니다. 팔복을 간단하게 쓰시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들의 것이며, mourn, 애통하는 자는 comfort,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는 meek, 온유한 자는 아까 뭐라 그랬죠? 땅을 기업으로 inheritance, inherit,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랬죠? 의에 줄인 자는 배부를 거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merciful, mercy, 마음이 청결한 자, pure heart, 마음이 청결한 see God, 하나님을 본다 그랬죠?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그름을 얻을 것이요. persecution, 자, 이 핍박받는 자는요, 천국이 저희들의 것이다. 자, 주 기도문이 기록된 성경의 책과 장은요, 마태복음이고요. 6장 9절로 13절입니다. 주기도문,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입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타난 복음서의 출처 세 곳을 장까지 쓰시오. 베드로의 신앙 고백, 마태복음 16장, 마가복음 8장, 누가복음 9장입니다. 16, 8, 9. 16, 8, 9. 마태, 마가, 누가 이렇게 나가죠? 16, 8, 9. 자, 마태복음 13장은 천국 비유입니다. 일곱 가지 비유는요, 씨가 겨룩 보진거, 아까 우리 했죠? 씨가 겨룩 보진거, 씨 뿌리는 거, 가라지 비유,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보아 비유, 이 감추인 보아죠? 진주 비유, 거물 비유, 씨가 겨룩 보진거, 씨가 겨룩 보진거. 예수님의 가장 7회는요, 했죠, 이거? 용낙목이 갈성원, 용낙목이 갈성원.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자, 안복하겠습니다. 용,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낙,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다음에, 모, 여자여 보소서. 여자여 보소서.
다음에 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용낭 모기갈 내가 목마르다 승다 이루었다 혼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배자의 보소서 내 아들입니다. 배자의 보소서 아들입니다. 용낭 모기 갈승. 자,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가 떡빛 문 아까 그랬죠? 떡빛 문목 북일포 떡빛 문목 북일포라 그랬죠? 떡 나는 생명의 떡이다. 빛 나는 세상의 빛이다. 문 나는 양의 문이다. 문목이죠, 목. 나는 선한 목자다. 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길,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포, 포도나무다. 떡빛 문목 북일포 이렇게 외우게 됩니다. 떡빛 문목 북일포 요한복음. 다음 성경에 언급된 다음 단어의 뜻을 쓰십시오. 마하나임은요, 하나님의 군대라는 뜻이고요. 부니엘은 하나님의 얼굴, 기브롯 핫다와 탐욕의 무덤, 보아넥에는 우리의 아들 에벤에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다음에 성경 구절이 기록된 책과 장절을 쓰시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 24장 15절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요한일서 4장 8절입니다. 다음 성경 구절을 쓰십시오.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또요 사락평 오양자 충류제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사락평 오양자 충류제 사랑 희락 사락평이죠. 화평 오 오가 뭡니까? 오래 참음 양 양성 오양자 자는요 자비죠 자비. 충, 충유제, 충, 충성, 유, 온유, 제, 절제. 사락평, 오양자, 충유제. 사락평, 오양자, 충유제. 이렇게 외우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자, 2008년도 문제를 보겠습니다. 2008년도 문제입니다. 도피성 여섯 곳을 쓰시오. 베셋, 길랏, 라못, 바산골란, 기랏, 아르바, 게데스, 세겜. 앞에 거는 베셋, 길랏, 라못, 바산골란은 서편. 기랏 아르바 게데스 세겜은 동편. 그죠? 에덴에서 발원한 네 개의 강은요, 비기데라. 비기데라 그랬죠? 비손, 기혼, 히데겔, 유브라데. 하나님의 말씀인 두루마리 불태운 사람, 여호야김. 에스겔 선지자가 본내 생물, 사람, 사자, 소, 독수리. 이스라엘 열두 지파는요, 르우벤, 시므온, 유다, 이사갈, 서불론, 단, 납달리, 갓, 아셀,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레위기 다섯 제사와 그 의미를 쓰시오. 번소 화제건 번제는 제물을 전부 태워드리죠.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드린다는 헌신을 의미합니다. 소제는 하나님께 대한 충성과 감사의 표시로 유일하게 피 없이 드리는 제사, 곡식 제사. 화목제는요, 하나님과 예배자 간의 회복과 친교를 위하여 드리는 제사, 감사와 서원과 자원으로 드리는 세 가지 모두 구원 또는 평화가 공통적으로 발견된다. 속죄제는요, 제사장,
해중, 관은 평민이 여호와의 검령 중 하나라도 범했을 때에 드리는 제사. 하나님의 법에서 벗어난 죄로부터 청결과 속죄함을 얻기 위함이다. 속건제는요, 여호와의 성물이나 타인 물건에 해를 끼친 죄를 범했을 때 드리는 제사. 사회적인 죄나 도덕적인 죄를 용서받기 위해 드리는 제사입니다. 천지 창조 시 첫날,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의 내용을 쓰시오. 이것도 앞에 했죠. 1빛, 2궁, 3육식회, 4의 달별, 5조, 6동사. 십계명과 주 기도문이 기록된 책과 장제를 쓰시오. 십계명은요, 출애굽기 20장 1절로 17절, 신명기 5장 1절로 21절입니다. 주 기도문은요,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 누가복음 11장 2절로 4절입니다.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주신, 천지 창조 후에 주신 다섯 가지 복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에스겔이 본 환상을 쓰시오. 성전에서 나오는 물. 에스겔이 본 환상, 성전에서 나오는 물. 47장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 일곱 교회 이름을 쓰시오. 차례대로 에스부두 사빌라, 에스부두 사빌라죠. 에스부두 사빌라. 스머나 교회하고 빌라델비아가 칭찬을 들었고요. 라오디게아가 책망을 들었습니다. 스머나, 빌라델비아, 칭찬, 라오디게아, 책망. 에스부두 사빌라. 초대교회와 관련된 로마 총독들의 이름을 쓰시오. 본디오 빌라도, 벨릭스 베스토. 본디오 빌라도, 벨릭스 베스토. 예수님 족보에 나타난 여인들의 이름은요, 다말, 라합, 룻, 바세바. 다말, 라합, 룻, 바세바. 사도행전에 나타난 일곱 집사의 이름은 뭡니까? 서빌버니, 예, 저는 이렇게 외웠습니다. 몸바골. 서빌버니, 몸바골. 스테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로, 디몬, 바메나, 니걸라. 서빌버니, 몸바골. 서빌버니, 몸바골. 이사야 60장 1절로 3절을 쓰십시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을 쓰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17번에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가상칠흔이죠. 용낙목이 갈승원. 용낙목이 갈승원. 용,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용서죠. 낙,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모, 용낙모,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 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용낙목이 갈, 내가 목마르다. 성, 다 이루었다. 혼,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합니다. 자,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비유를 쓰시오. 씨가 겨룩 보증거라 그랬죠. 씨가 겨룩 보증거. 씨가 겨룩 보증거. 씨 뿌리는 비유, 가라지 비유,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감추인 보화 비유, 진, 진주 비유, 거, 거물 비유. 그렇죠? 다음 단어의 뜻을 쓰시오. 여호와 이래, 여호와께서 준비하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 여호와 샬롬, 여호와는 평강. 여호와 삼마, 여호와 거기 계심. 이거 에스겔이죠.
여호와 라파, 여호와는 치료자, 여호와 로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 마하나임, 대군, 두 진영, 에벤 에셀, 도움의 돌, 보아늑의 우레의 아들,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 베레스에서 다윗까지의 조상들 이름을 순서대로 쓰시오. 베레스, 헤브론, 람, 아미나답, 나손, 살몬, 보아스, 오벳, 이세, 다윗. 아? 2009년도 문제입니다. 2009년도 문제. 다음의 질문에 맞는 번호에 표시하세요. 5점이라고 되어 있네요. 다음 중 남자 사사가 아닌 사람은 누굽니까? 에훗, 드보라, 돌라, 기드온. 드보라죠. 드보라. 자, 우리 이거 외우는 거 있죠? 사사 외우는 거. 옷의 삼득이, 옷의 삼득이, 둘랴다산 에랍손. 아, 돌랴다산 에랍손. 돌랴다산 에랍손입니다. 돌랴다산 에랍손. 돌랴죠. 야일이죠. 다, 입다, 산. 아, 입산. 엘론이죠. 엘론. 압돈, 손, 삼손. 옷, 온니엘, 에, 에훗, 삼, 삼갈, 드, 드보라, 기, 기드온. 드보라가 여자입니다, 여자. 프라핏이고 다, 이 드보라만 프라피트니스죠. 여자 사사. 죽을 병에서 생명을 연장받은 왕은 누굽니까? 이스기야죠. 다음 중 가장 장수했던 사람은 누굽니까? 마할랄렐, 라멕, 머두셀라, 에녹, 머두셀라죠. 디모데와 관계가 없었던 사람은 누굽니까? 루디아, 유니게, 바울, 로이스. 자, 디모데와 관계가 있는 사람은 유니게죠. 유니게, 바울, 로이스. 그렇습니다. 안 넘어가겠습니다. 루디아만 아닙니다. 자주장사 루디아죠. 이 사람은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나오미와 관계가 없는 사람은요. 나오미, 보아스, 나오미, 엘리멜렉, 엘리멜렉, 말론, 오르바. 오르바, 나오미 같이 며느리죠. 며느리. 말론, 엘리멜렉, 엘가나가 아니죠. 엘가나. 엘가나는 사무엘기에 나오는 제사장이죠. 오르바, 말론, 엘리멜렉 다 나오미의 아들과 뭐 남편 이름이죠. 기견, 말론 다 아들이고요. 자,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비유 7가지. 시가계룩, 시가계룩, 아까 뭐라 그랬죠? 보징그. 시가계룩, 보징그. 이거 외우면 됩니다. 시가계룩, 보징그. 야곱의 열두 아들,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단, 납달리, 갓, 아셀, 이사갈, 서블론, 요셉, 베냐민. 아, 신구약 성경 중에서 가장 긴 장과 가장 짧은 장은요. 가장 긴 건 시편 119편이고요. 짧은 장은 시편 117편입니다. 119, 117. 다음 구절에 괄호 안에 맞는 말을 쓰시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10절이죠. 자식 아니죠. 자기죠.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요한복음 12장 25절로 26절입니다. 섬기려면 자, 요한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25, 26절이죠. 요한복음
25, 26절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이죠. 섬기려면이 아닙니다. 이게 섬기면입니다. 자, 간혹 이런 게 띄더라고요. 이런 게 이게 보면은 섬기려면으로 되죠. 여자가 아니. 여자 빼야 됩니다. 섬기면입니다. 섬기면,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 요한복음 12장 이렇게 됩니다. 자, 다음 용어의 뜻을 쓰시오. 부엘라 헤로이, 나를 감찰하시다. 여호와 삼마, 거기 계시다. 이레, 준비하시다. 에스, 틀이 많다. 엘엘로헤,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베데스다, 은혜의 집이죠. 에바다, 열립니다. 바울, 작은 자. 디모데, 하나님을 공경하다. 하나님의 영이에 메시아, 어노인팅, 기름 부음 받은 자. 다음 성경 장절의 본문을 쓰세요. 본문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호수아 1장 9절.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사무엘상 15장 22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요한복음 10장 14절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자,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소아시아 일곱 교회 이름을 쓰시오. 에스보드 사빌라. 에스보드 사빌라, 책망받은 교회는 라오디게아, 칭찬은요, 서문화 빌라델비아죠. 입니다. 서문화 빌라델비아는 칭찬, 칭찬.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는 책망. 되죠. 칭찬, 책망. 칭찬과 책망. 라오디게아는 책망, 서머나 빌라델비아는 칭찬입니다. 다음 성경은 1장부터 몇 장까지 있는지 쓰시오. 창세기는 50장이고요. 시편은 150편이고요. 잠언은 31장이고요. 마태복음 28장, 요한계시록 22장. 마태복음 1장 2절로 6절까지 나오는 아브라함부터 14대까지의 족보를 쓰시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 베레스, 헤스론, 람, 아미나답, 나손, 살몬, 보아스, 오벳, 이세, 다윗. 예수의 족보에 나오는 여인 네 명의 이름을 쓰시오. 다말, 라합, 룻, 바세바. 초대교 일곱 집사요. 서빌버니, 몬바골. 서빌버니, 몬바골. 서빌버니, 몬바골. 세반, 빌립, 브로그로, 니가노로, 디몬, 바메나, 니골라입니다. 구약 성경의 39권 목록을 차례대로 정확히 쓰시오.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쓰시면 됩니다. 2010년 문제입니다. 레위기 5대 제사 의미를 쓰시오. 번소, 화제건, 화목제까지만 써놨네요. 번소, 화제건이죠. 번소, 번제,
재물 전부 태워드리고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거죠. 헌신. 소제는 피 없이 드리는 유일한 곡식 제사, 충성감사. 화목제는 하나님과 예배자 간의 화목과 친교. 감사, 서원, 자원. 구원, 평화. 속죄제, 속건제. 속죄제. 속죄제는 뭡니까? 속죄제는 속건제는 성물을 더럽힌 죄를 용서받는 거죠. 속죄제는 뭡니까? 속죄제는 평민들, 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한테 짓는 죄를 씻으려고 하는 제사죠. 이게 속죄제가 속죄제입니다. 그래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분열왕국의 통치자는 누굽니까?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왕 때 이제 갈라진 거죠. 유다는 르호보암,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죠. 여호와께서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딱 나오면 나답, 아비후 나와야 됩니다. 창세기 7장에 나오는 노아의 홍수. 비가 쏟아진 기간은 40주야. 방주 들어간 사람은 노아와 그의 아들 샘함 야벳과 그 아내들. 하나, 셋, 여섯, 일곱 명. 아내까지 여덟 명이죠. 노아의 아내까지. 홍수가 땅의 창이란 기간은 150일입니다. 쏟아진 기간은 40주야고요. 땅의 창이란 기간은 150일이고요. 방주가 머문 산은 아라랏, 비둘기 내보낸 횟수 3번. 도피성을 세운 목적, 동쪽, 서쪽 세운 지명은요. 여호수아 20장 7, 8절, 21장 8절, 38절. 목적은요.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복수자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만든 겁니다. 사회의 약자나 공경에 처한 자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법적 장치. 공동체 구성원간의 보복심에 불타 폭력이 난무하는 사회가 되지 않게 하려는 목적. 동쪽은요, 서쪽과 동쪽이 다릅니다. 동쪽, 서쪽, 외운 거 그대로 해야 되겠죠? 그래도 대충 좀 기억이 잘안 나는데. 기리앗 아르바, 세겜, 게데스, 바산골란, 또 기억이 안 납니다. 자, 신구약 성경을 구분하여 차례로 쓰시오. 구약 모세오경 창출레민신 역사서는요.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열왕기, 역대, 역대기,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 시가서는요. 역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예언서는요. 대예언서, 소예언서가 있죠. 대예언서는 이사야, 예레미야, 예레미야가 에스겔, 다니엘까지고, 소예언서는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입니다. 요엘, 아모스, 오가다, 요나, 미가, 나움, 하박, 서번, 학개, 서간의 말라기. 신약 성경은요,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역사서는 사도행전이고요, 서신서는 바울 서신과 공동 서신으로 나눌 수 있죠. 바울 서신은요, 로마서, 고린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서, 디모데서, 디도서, 빌레몬서. 공동 서신은요, 히브리, 야고보, 베드로서, 요한, 1서, 요한서, 유다서. 예언서는요, 요한계시로.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자는 누구이며 성경 어디 있습니까? 회당장 야이로의 딸, 나인성 과부 아들, 나사로. 마가복음, 회당장 야이로는요, 마가복음 5장 21절, 24절, 5장 35절로 43절, 누가복음 8장 49절로 56절, 나인성 과부의 아들은 누가복음 7장 11절로 17절, 나사로는요, 요한복음 11장 14절로 44절입니다. 예수님의 열두 제자 이름을 쓰시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태,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다르죠? 시몬, 다데오, 가룟,
유다, 가룟 유다입니다. 감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은요,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그를 즐기지 아니하고,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여야 한다. 디모데전서 3장 2절로 7절입니다. 관계 있는 것끼리 선을 그으시오. 누가복음 사도행전은요, 누가가 썼죠? 시편은요, 150편이고요. 신구약 이사야 66장까지 있죠. 신구약 66권이고요. 예수님 제자 12명, 구약의 역사서 12권, 구약의 역사서 여기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열둘. 계시록 예언서죠. 예레미야 역시 예언서입니다. 예레미야. 대예언서죠. 옥중서신은요.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라몬. 선 긋는 대신 화살표로 표시했으니 외우시오. 10번까지 풀었죠. 2011년 문제인데요. 2011년 문제. 1년? 1년? 자, 창세기 50장을 둘로 나누고 거기에 제목을 붙이면요. 1장부터 11장까지는 창조와 타락, 원역사. 12장부터 50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족장들을 선택하셔서 언약을 이루어 가는 거고요. 족장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창조하신 것이 무엇인지 보기 위해서 찾아 그 번호를 괄호 안에 기록하시오. 일빛이궁 삼육식해 사해달별 오조어 육동사 썰 자, 솔로몬 왕 이후에 분열된 남북 왕조에 관하여 다음의 질문에 답하시오. 남유다, 북이스라엘. 남유다 최초의 왕은 르호보암이고요.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입니다. 남유다는 예루살렘, 북이스라엘은 사마리아. 남유다를 폐망시킨 나라는 바벨론, 북쪽은 아수르입니다. 솔로몬 성전의 두 기둥의 이름과 이름의 뜻을 쓰시오. 야긴과 보아스죠. 야긴은 저가 세우리라, 보아스는 그 안에 능력이 있다. 솔로몬 기둥의 성전의 두 기둥의 이름과 이름의 뜻을 쓰시오. 문제가 잘못됐네요. 성막을 세운 출애굽기 사울이 왕위에 오름 사무엘상 다윗과 바세바 사무엘아 열두 정탐꾼 민수기 예루살렘 멸망 예레미야 에돔에 관한 예언 오바댜 다음 내용에 맞는 성경을 쓰시오. 이렇게 해야 되죠. 답이 문제가 틀렸습니다. 이거는 자 예수님의 가상 7은 용낙목이 갈성원이죠. 용낙목이 갈성원 사복음서에서 관계된 것을 연결하시오. 마태복음 왕으로 오신 예수님, 마가복음 종으로 오신 예수님, 누가복음 완전한 인간, 요한복음 하나님의 아들. 다음 성경 구절을 쓰시오. 마태복음 16장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족보에 나타난 여인 다섯 명의 이름을 쓰시오. 다말, 라합, 룻, 바세바, 마리아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일곱 교회, 에스보드 사빌라, 서머나 빌라델비아 칭찬, 라우디기아 책망. 그래서 2011년 문제까지 풀어왔습니다.
2012년도 문제, 성경 기출 문제, 네, 풀겠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발원한 네 강의 이름을 쓰시오. 비기데라, 비손, 기혼, 히데겔, 유브라데. 대위기의 5대 제사와 그 의미를 쓰시오. 번소화, 죄, 건이죠. 번제, 재물을 전부 태워드리는 제사.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드린다는 헌신을 의미. 소제, 하나님께 대한 충성과 감사의 표시로 드리는 유일하게 피 없는 곡식 제사. 화목제, 하나님과 예배자 간의 회복과 친교를 위해 드리는 제사. 감사와 서원과 자원으로 드리는 세 가지 모두 구원 또는 평화가 공통적으로 발견된다. 속죄제, 제사장, 회중, 관원, 평민이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범했을 때 드리는 제사. 하나님의 법에서 벗어난 죄로부터 청결과 속죄함을 얻기 위함이다. 속건제, 여호와의 성물이나 타인 물건에 해를 끼친 죄를 범하였을 때 드리는 제사. 사회적인 죄나 도덕적인 죄를 용서받기 위해 드리는 제사입니다. 신명기에 소개된 가나안 일곱 족속의 이름을 쓰시오. 아모리, 기르가스, 가나안, 헷, 브리스, 히위, 여부스입니다. 아모르, 기르가스, 가나안, 헷, 브리스, 히위, 여부스. 마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하는 여인들의 이름을 쓰시오. 다말, 라합, 룻, 바세바, 우리아의 아내, 마리아. 다말, 라합, 룻, 바세바, 마리아. 5번, 사사는 모두 몇 명이며 그들의 이름을 쓰시오. 호세, 삼더기, 졸랴, 입산, 에랍돈, 이렇게, 에랍손,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호세, 삼더기, 졸랴, 입산, 엘압손, 이렇게 외우면 되겠습니다. 온니엘, 에훗, 삼갈, 더보라, 기드온, 돌라, 야일, 입다, 입산, 엘론, 압돈, 삼손, 12명이죠. 초대교회 일곱 집사 이름을 쓰시오. 서빌버니, 몬바골, 이렇게 읽으면 됩니다. 서빌버니, 몬바골, 스테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니골라. 다음 성경 구절을 쓰시오.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상하죠? 로마서 6장 2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이죠? 우리 주 안에 있는, 우리 주죠, 우리 주. 우리 주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우리 주입니다. 우리 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자,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8번입니다. 마음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 7가지를 쓰시오. 이게 마태복음에 나오는 얘기죠.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7가지라고 그랬죠. 이게 이제 마가복음 7장에 나오는, 마태복음이 아니고 마가복음 7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에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가복음 7장 21절로 23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마가복음 7장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진설병을 준 제사장의 이름은 누굽니까? 이게 이제 사무엘상 21장에 보면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21장. 다윗이 놉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아히멜렉이죠? 아히멜렉이 띠, 보면 문제가, 진설병을 준 제사장의 이름이 나옵니다. 아히멜렉이라고 되어 있죠.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여기 제사장이라고 되어 있죠. 제사장 아히멜렉.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러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다섯 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청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매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음이라.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엑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리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여기까지 보면 아히멜렉이 준 거죠. 아히멜렉. 다음에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 말씀은 구약 어느 곳의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까?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을 한번 볼게요. 7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 7장 14절 맞죠? 자,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책망받은 교회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도 어떤미지근하다고 책망받았죠. 에베소. 요한계시록 2장 3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 에베소 교회죠. 처음 사랑. 12번입니다. 요시아 왕때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한 사람은 누굽니까? 힐기야입니다. 힐기야. 예수님의 족보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각각 몇 장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마태복음 1장과 누가복음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누가복음 3장. 이게 이제 계속 말을 하다 보니까 목이 많이 마르거든요. 출애굽기 17장 르비딤에서 있었던 두 가지 사건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어 모세와 다투었고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지팡이로 반석을 쳐서 물이 나게 하였으며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머리바라 불렀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과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아론과 훌이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림으로 전쟁에서 승리하고 모세가 단을 쌓아 그 이름을 여호와 닛시라 하였다. 르위딤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15번. 이세벨 때 선지자 100명을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제공한 사람은 오바디아입니다. 여긴 답이 없네요. 오바디아. 해놨습니다. 오바디아입니다. 오바디아. 자. 2013년도 문제를 풀겠습니다. 아, 다음 물음에 선택하시오.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발 브라심이라고 한 사람은 누굽니까? 사무엘하 5장 20절. 다윗입니다. 벨사살 왕때 다니엘이 둣불 가진 순양과 순염소의 환상을 본 것을 누가 깨닫게 했습니까? 가브리엘입니다. 가브리엘. 이세벨이 선지자들을 죽일 때에 선지자 100명을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제공한 사람은요, 오바디아입니다. 내가 타국에서 계기되었다 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사람은 게르솜입니다. 한 여인이 맷돌을 던져 두개골을 깨뜨려서 죽은 사람은 누굽니까? 아비멜렉입니다. 시편은 모두 몇 권으로 구성되어 있는 책입니까? 5권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라고 하는 말씀은 전도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바위 틈에 감추라고 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브리띠입니다. 아가야의 첫 열매로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은 누굽니까? 스데바나입니다. 요시아 왕때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한 사람은요, 힐기야입니다. 사브낫바네아라는 이름을 가진 자로서 아스낫을 아내로 삼은 자는 누굽니까? 요셉입니다. 바로가 지어준 이름이죠. 사브낫바네아. 애굽 언어로 지은 거죠.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다고 한 사람은 누굽니까? 예레미야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에 환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넘치는 기쁨과 풍성한 연보로 칭찬받은 교회는요. 마게도냐 교회입니다. 마게도냐 교회입니다. 다니엘 시대에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는데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의 신상을 어디에 세웠습니까? 두라 평지입니다. 두라 평지. 15번 문제. 리브가의 유모가 죽고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무엇이라고 불렀습니까? 알론 바굿이라고 불렀습니다. 알론 바굿. 16번.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한 여로보암이 그곳에 살면서 나가 또 건축한 성읍은요. 부누엘입니다. 부누엘. 부누엘. 자,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창세기에 아담의 계보를 말해주는 장은요. 창세기 5장입니다. 아론의 아들이 하나님이 명령하지 아니한 다른 불을 분향하다가 죽은 두 아들은 나답과 아비후입니다. 어리석은 남편 나발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지혜로운 말로 자신과 자신의 가문을 살리고 다윗으로 하여금 피 흘리는 죄와 복수하는 것을 막아낸 칭찬과 복을 받은 여인은 아비가일입니다. 아비가일.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짐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생명나무. 잠언 13장 12절이네요. 잠언 13장 12절.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은 생명나무니라. 네. 바라의 썬물을 경험하고 샘물 12과 종려 70그루가 있으므로 장막을 친 곳은 엘림입니다. 엘림. 바라의 썬물을 경험하고 샘물 12과 종려 70그루가 있으므로 장막을 친 곳은 엘림입니다. 엘림. 민수기 33장 9절이죠. 다음 빈칸을 채우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마태복음 2장 18절입니다.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날까지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신명기 29장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 예닐곱까지는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정인과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잠언 6장 16절로 19절입니다. 다음 용어의 뜻을 쓰시오.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 두 개로 나누다. 여호와 산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 에스겔 48장 35절. 스알랴 숲, 남은 자가 돌아오다. 이사야 7장 3절. 나발, 어리석은 자. 사무엘상 25장 3절. 자, 에벤에셀, 도움의 돌,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사무엘상 7장 12절. 나발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25장 3절입니다. 사무엘상 20.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약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나발, 아비가일의 남편이죠. 다음 성경 구절을 기록하십시오. 로마서 3장 10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베드로전서 4장 7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욥기 23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잠언 8장 17절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이렇게 해서 13년 문제를 다 풀어봤습니다. 14년 문제입니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다. 여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리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라는 표현으로 시작하는 시편은 몇 편입니까? 78편입니다. 78편. 넬의 아들 아브넬이 요압의 동생 아사헬을 죽인 곳은 어디입니까? 기브온입니다. 넬의 아들 아브넬이 요압의 동생 아사헬을 죽인 곳은 기브온입니다. 3번 문제.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라는 말씀이 기록된 곳은 어디입니까? 미가서 7장입니다. 미가서 7장. 사사 입다 다음으로 7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린 사사는 누굽니까? 입다 다음 입산입니다. 호세 삼득이 돌랴 입산 엘압손이거든요. 돌랴 입산이니까 입산, 입다 입산이거든요. 돌야 입 야일 입다 입산 돌야 입산 엘 그다음에 엘론 그다음에 압돈 그다음에 삼손입니다. 5번 문제.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이 말을 한 사람은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이 말을 한 사람은 고레스입니다. 고레스입니다. 6번. 다음 인물 중 제2성전 또는 스룹바벨 성전 건축과 상관없는 사람은 누굽니까? 말락이죠. 학개, 스가랴, 제사장 예수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님으로써 애굽과 구스 백성이 아수르의 포로가 될 것을 예언한 선지자는 누굽니까? 이사야입니다.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죠. 그 다음에 8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길보아산에서 죽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의 시체를 어느 성벽에 못 박았습니까? 답이 없네요. 벳산입니다. 벳산 이거. 답이 벳산입니다. 자, 사무엘상 32장입니다. 이게. 31장,
잠시 사무엘상 31장이 나옵니다. 11절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벳산이라고 되어있죠. 벳산 성벽에다가 못 박았습니다. 이스라엘을 가리켜 여수룬이라고 부르는 책은요,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10번입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빌닷의 말이죠. 빌닷의 말입니다. 11번 문제. 드보라 당시, 드보라 선지자, 여 선지자죠. 프로페트니스. 당시 기손강 전투에서 핫솔 왕 야빈의 군대를 격퇴한 바락 장군이 속한 지파는 어딥니까? 납달리 지파입니다. 납달리 지파입니다. 12번 문제입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책은 하박국서입니다. 하박국서. 하박국서. 자, 그 다음에요.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인 이스라엘 사사 이름은 누굽니까? 삼갈입니다. 소모는 막대기. 범사에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다는 말씀은 전도서 7장에 있습니다. 15번 문제. 우리에게 우리날 개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는 기도가 들어있는 시편에는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는 제목이 붙어있다. 이 시는 몇 편입니까? 90편입니다. 시편 90편. 16번 문제입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어디 나오는 내용입니까? 시편 119편 18절입니다. 시편 119편 18절입니다. 17번 문제.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이요 라고 찬양한 사람은 누굽니까? 시몬입니다. 시몬.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18번 문제입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이 아담과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 인간의 사망과 영생을 설명하는 장이 있습니다. 몇 장입니까? 5장입니다. 로마서 5장입니다. 19번.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는 바울의 가르침은 다음 중 어디에 나옵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3장에 나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다음 중 교회의 직무를 다루는 책과 장이 아닌 것은 뭡니까? 에베소서 4장, 디모데전서 3장, 디도서 1장, 로마서 14장이 아닙니다. 자, 21번 바울의 아레오바고 설교가 나오는 장은요, 사도행전 17장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2번요, 마게도냐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고 칭찬받은 교회는요,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마게도냐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데살로니가 교회. 빈칸에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주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성경 구절이죠. 자,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함과 같으니라. 이사야 6장 8절입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시편 127편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민수기 23장 19절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2015년 문제입니다. 다음 중 연결이 맞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창세기 9장 노아 아들들의 족보. 이게 아닙니다. 4장은 가인의 족보, 5장은 아담의 족보, 6장은 노아의 족보, 9장은 뭔지 한번 봅시다. 9장. 창세기 9장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뭐라고요? 노아 아들들의 족보라고 되어 있죠. 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수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이게 이제 노아와 아들들에게 이제 언약을 하는 거죠. 이게 언약입니다. 언약.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아들들의 족보가 아니고 언약입니다. 노아와 하나님의 그 언약을 얘기하는 거죠. 출애굽기 17장에 나타난 중요한 두 가지 사건으로 맞는 것을 고르시오. 머리바 사건, 아말렉과의 전쟁. 머리바 사건, 만나를 주심. 이건 아니죠. 머리바 사건, 아말렉과의 전쟁. 두 가지 사건으로 맞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제, 모세의 손을 이렇게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들어주는 그 사건이 있었죠. 아말렉과의 전쟁 때입니다. 자, 다음 중 사사와 사사가 한 일이 맞지 않는 것은요. 더보라 시스라를 죽임. 아, 이건 아닙니다. 시스라를 죽인 것은 더보라가 아니죠. 관자놀이의 뭡니까? 그걸 박아서 죽인 거죠. 야엘이라는 여자한테서 죽었습니다. 시스라는 그 기손강 전투에서 이제 시스라가 졌잖아요. 근데 이제 야엘이라는 그 힘없는 여인한테 죽죠. 어이없는 죽음이죠. 자, 4번. 다음 중 연결이 잘못된 것을 고르시오. 엘리야,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림. 엘리사죠, 엘리사. 엘리야는 까마귀를 통하여 먹을 것을 공급받은 엘리사는 대머리, 엘리사는 선지자 가정의 빛을 갚기 위해 그릇에 기름을 채웠다.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린 것은 누굽니까? 열왕기하 8장에 나옵니다. 이거는
열왕기하 8장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8장. 8장. 엘리사가 그렇죠. 엘리사가 엘리야로 돼 있죠. 엘리사입니다.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이 여자가 그 수넴 여인입니다. 이 여자가. 수넴 여인 엘리사죠. 다른 건 다 맞습니다. 5번 에스겔서에서 마른 뼈들이 살아난 사건과 성전에서 물이 나와 강을 이루는 축복의 내용이 기록된 장은 어디입니까? 에스겔서 37장 47장입니다. 에스겔서 37장 40. 마른 뼈.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이게 뼈 얘기 나오죠. 37장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47장을 볼까요? 47장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전에서 물이 나오는 사건이죠.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 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 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서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렇죠? 성전에서 물이 나와 강을 이루는 축복의 장 47장입니다. 47. 6번입니다.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갈 때에 왕의 의인을 찍고 조서를 내린 왕은요. 다리오 왕입니다. 다리오. 7번요. 에베소서 6장에 나온 내용이 아닌 것은 뭡니까? 에베소서 6장. 부모와 자녀, 종과 상전, 하나님의 전신갑주. 남편과 아내가 아닙니다. 에베소서 6장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와 자녀죠. 다음에요.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라. 종과 상전이죠. 그 다음에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 나오죠. 남편과 아내는 아니 남편과 아내는 고린도전서 7장에 나오는 내용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고린도전서 7장 보겠습니다. 자, 남편 여기죠? 내가 이게 뭡니까? 여기 왔네요. 동료. 자,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 남편과 아내 나오죠? 오호. 남편과 아내 고린도전서 7장입니다. 자, 마태복음 5장에 나타난 팔복에 대한 받을 상급. 1. 심령이 가난한 자,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애통하는 자, 위로를 받을 것이요. mourn, m-o-u-r-n, 애통, 위로, comfort. 온유한 자, meek, m-e-e-k죠. meek, 땅을 inherit, 땅을 기업으로 받고, 의에 줄이고 righteousness, thirsty 한 자는 fill 할 것이요, 배부를 것이요. merciful, 긍휼히 여기는 자는 mercy,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고, pure heart, 마음이 청결한 자는 seek God, 하나님을 보고, 화평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을 일컫고, 화평하게 하는 자는 peacemaker라고 되어 있죠, 성경에. son of God. 의를 위하여 persecution이라고 하죠. 박해, persecution,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kingdom of heaven. 자, 그 다음에요. 가상 7은 용낙, 모기, 갈성혼. 예, 외우면 된다고 했습니다. 용낙, 모기, 갈성혼. 용, 용서. 용낙, 낙원, 모, 모, 어미 모자죠. 모기, 기도, 갈, 갈증. 성, 이룰성, 혼, 영혼.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다음 단어의 뜻을 쓰시오. 여호와 이래. 여호와께서 준비하시고요.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배너, 깃발이고요. 여호와 라파. 여호와는 치료자. 에베네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도움의 돌, 실로암, 보냄을 받은 자. 11번입니다. 요한 계시록에 나타난 일곱 교회의 이름을 쓰고 각 교회의 특징을 쓰시오. 에베소 교회, 칭찬은 행위의 수고와 인내, 악한 자들을 용납 안 한 것을 칭찬했고요.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견딘 것도 칭찬했고요. 근데 책망받은 것은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과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라고 권면했고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약속입니다. 칭찬, 책망, 권면, 약속 이렇게 다 되어 있네요. 서문화 교회는요, 환란과 궁핍을 안하니 실상은 부유한 자. 이 서문화 교회하고 이 어디 있죠? 빌라델비아 교회가 어디로 갔습니까? 아, 두 교회만 책망이 없습니다. 책망. 그렇죠?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책망이 있죠. 칭찬은 없어요. 라오디게아. 차지도 덥지도 않은 행위. 라오디게아 교회. 빌라델비아는 작은 능력으로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치 않았다. 서문화 교회는요, 환란과 궁핍을 안하니 실상은 부유한 자다. 책망은 없고요. 죽도록 충성해라. 생명의 면류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거다. 버가모 교회는요, 주님의 이름을 굳게 잡고 죽임 당할 때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다. 책망, 바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킨 자들이 있다. 회개하라. 감추었던 만나와 흰 돌을 줄게. 루아디라 교회는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많다. 자칭 선지자 이세벨을 용납하고 음행을 회개하지 않았지? 너희 있는 것을 주님 오실 때까지 굳게 잡아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와 새벽별을 줄게.
다음에 사대교에는요, 칭찬, 그것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가 몇 명 있다. 책망,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다. 본면, 일깨워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회개하라. 약속, 이름을 생명책에서 흐리지 않고 아버지 앞에 시인해라. 시인하면 된다. 약속해라. 빌라델비아, 칭찬, 작은 능력으로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치 않았구나. 흥망은 없고요. 가진 것을 굳게 잡고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해라. 약속은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칭찬이 없어요. 흥망, 차지도 덥지도 않는 행위. 금을 사서 부욕해 하고 흰옷을 사서 수치를 가리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바라보게 하라. 눈이 아니고 눈이죠. 아, 약속은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한다 하겠다. 12번요. 다음에 성경 구절을 쓰시오. 여호수아 1장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다니엘서 12장 3절입니다. 시에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죄의 삭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우리 주입니다. 우리가 빠졌어요.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해서 15년 문제가 끝났습니다. 와우! 16년 문제로 넘어갑니다. 자, 2016년 문제 풀겠습니다. 하나님의 천지 창조에 대한 말씀입니다.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천지 창조.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몇째 날? 셋째 날이니라. 셋째 날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일빛이궁 삼육식해라고 되어 있죠. 우리 삼육, 육지, 육. 삼육식, 심을 식자잖아요. 나무. 나무라고 되어 있죠? 식혜, 바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나무가 있으니까 셋째 날이겠죠. 자, 셋째 강의 이름은 히떼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셋째 강, 비, 비손, 기, 비기대라죠. 비기. 비손, 비기, 대, 히떼겔이죠? 라, 유브라데, 비기, 기, 기, 비손, 기혼입니다, 기혼. 비손, 기혼, 히떼겔, 유브라데, 비기, 대라, 히떼겔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 열매입니다. 각종 나무 열매. Each one 각종 나무. 4.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흙으로 지으시고 흙으로. 이 다음은 야곱의 열두 아들에 대한 열두 아들에 대한 야곱과 모세의 축복이다. 해당되는 아들의 이름을 쓰시오.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 적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못한 일이 못할 인이죠. 러브벤입니다.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 요셉입니다. 자, 세 번째, 내 형제의 찬송하면 유다입니다. 찬송 유다.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그다음에 네 번째로 서불론인데요. 해변에 거주하리니 해변 나오면 서불론입니다. 다섯 번째,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한다. 어깨가 나오면 베냐민입니다. 어깨 사이에 있게 한다. 여섯 번째,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된다 하면 아셀입니다. 기쁨이 된다, 아셀. 여섯 명만 지금 해놨죠. 열두 아들인데. 각 아들들에 대한 특징만 알고 있으면 되겠죠. 레위기 5대 제사입니다. 번소화, 죄근. 기억된다 그랬죠. 번소화, 죄근. 유일하게 피 없이 드리는 제사가 소제고요. 헌신의 제사, 번제고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 사람 사이의 화목, 피스메이커. 그다음에 속죄제는요, 그 제사장이나 일반 평민들이 하나님한테 지은 죄, 또 사람이 사람한테 지은 죄를 용서 비는, 그 죄를 사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제사죠. 속건제는 이제 하나님의 성물을 건드린 죄입니다. 하나님의 성물. 다음 관계에 있는 것을 찾아 선을 그으시오. 예후. 여호사밧이 길르앗 라못 전쟁에서 돌아왔을 때 약한 자를 도왔다고 책망합니다. 예후. 스마야는요, 르호보암이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아 이스라엘 족속과 싸우려고 할 때 싸우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미가야는요, 아합이 길르앗 라못 전투에서 전사할 것을 예언하지요. 아히야는 여로보암에게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열두 조각으로 찢고 열 조각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아히야. 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 시편은요, 120편 134편입니다. 시편 120편 134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나타나는 것은 마태복음 6장, 누가복음 11장. 주기도문 마태복음 6장, 누가복음 11장입니다. 자, 안디옥 교회 교사나 선지자가 아닌 사람이 있습니다. 아닌 사람. 안디옥 교회 교사나 선지자가 아닌 사람. 바나바, 사울, 루기오, 부록으로 안디옥 교회 교사나 선지자가 아닌 사람은 바나바입니다. 사울, 루기오, 부록으로죠. 다음 중 관계에 있는 것을 찾아 선을 그으시오. 한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를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마리아는요,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시므온은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사가랴,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가서, 이 앞에가 두 개나 또 있네요.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게 총회에서 받은 자료 같은데, 이 문제가 이렇게 허접하게 만들어 놓을 수가 있을까요? 참 문제가 많네요, 정말. 아,
구분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는 말씀은 어느 교회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스무나 교회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스무나 교회죠. 죽도록 충성하라. 다음 성경은 1장부터 몇 장까지 있습니까? 창세기 50장, 민수기 36장, 마가복음 16장, 로마서 16장, 요한계시록 22장. 다음 용어의 뜻을 쓰시오. 노아, 안위, 이삭, 웃음, 사라, 열국의 의미, 고르반,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베데스다, 자비의 집, 보아늑의 우레의 아들. 신약 성경의 27권 목록을 차례대로 정확히 쓰시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전후, 갈라디아서,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 디도서, 빌레몬, 히브리아, 고고, 베드로 전후, 요한 1, 2, 3, 유다서, 요한, 계시록, 구약, 27권에다, 아니죠? 아니, 39권이죠. 39권에다 신약 27권으로 성경은 66권이라 이렇게 되죠. 자, 다음 구절을 쓰시오. 욥기 23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박국 2장 4절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입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아니라. 요한계시록 22장 21절입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마지막이죠. 이게 성경에. 다음은 2017년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에 가시는 도중에 집에로 가시는데 집어로죠. 이것도 틀렸죠. 집으로 가시는 도중에 고쳐주신 병자는 누굽니까? 야, 정말 문제로 진짜 목사 고시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왔으면 참 진짜 이건 진짜 이건 아닙니다. 집으로잖아요. 집회로가 아니고. 자, 혈루증을 앓는 여인 야이로의 집으로 가시는 도중에 고쳐주신 병자가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죠. 예수님께서 4천명을 먹이신 기사가 기록된 복음서는요. 마태복음, 요한복음.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는 이다에 없는 것은요. 나는 빛이다. 빛이 진리의 빛은 아니죠. 세상의 그 빛이라고 그러잖아요. 생명의 떡이다 있죠. 양의 문이다 있습니다. 목자 있고요. 부활 있고요. 자, 4번입니다. 사도행전에서 다음 짝지어진 것 중 맞지 않는 것은 뭡니까? 2장 성령 강림 베드로 설교, 7장 스데반의 변론 설교 순교, 10장 사울의 회심, 13장 14장 1차 전도 여행, 15장 예루살렘 총회. 자, 10장이 아니라고 합니다. 사도행전 10장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0장을 보겠습니다. 사울의 회심이라고 되어 있는데 가이사라의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고넬료 얘기네요. 고넬료, 이방인 얘기입니다. 고넬료 얘기입니다. 틀렸죠? 고넬료.
자, 5번입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로 칭찬받은 교회는 데살로니가 교회. 6번입니다. 다음 중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분파가 아닌 것은요. 바울파, 아블로파, 그리스도파, 개바파, 글로에가 아니죠.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네 생물의 모양이 아닌 것은 뭡니까? 사람, 사자, 송아지. 뭡니까 이게? 말이 아닌데 이 답이 틀렸네요. 응? 요한계시록이네요? 요한계시록? 아, 나 지금 에스겔로 착각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네 생물의 모양. 자, 이게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네 생물 모양이 독수리가 있습니다. 말이 아니에요, 말. 이 답이 또 틀렸네요. 사람, 사자, 송아지, 독수리입니다. 말이 아닙니다. 볼까요? 자, 요한계시록 이게 몇 장이냐면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4장 7절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7절. 그 첫째 생물은 사자, 둘째 생물은 송아지, 셋째 생물은 사람, 넷째 생물이 독수리죠. 독수리입니다. 독수리가 있죠. 말이 아닙니다, 말. 그래서 이것도 정답이 틀렸습니다. 자, 이게 다 확인을 해야겠네요. 이게 지금 답이 믿을 수가 없네요, 이게. 믿을 수가 없어. 자, 예수님의 감람산 강론은 복음서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감람산 강론. 마태복음 24장 25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5장 볼까요? 24장인데 243장이 돼버린. 아, 24장. 이 감람산 원이라고. 범위 때리고. 중국 열처녀 얘기 나오고요. 아, 그 다음에 달란트 비유 나오고요. 어쨌든 24장, 25장이 감람산 강론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한 복음서는 마태복음, 누가복음. 변화산상에 예수님과 함께 올라간 사람의 수는 3명이죠. 누구누굽니까? 3명.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변화산상에 올라간 제자입니다. 11번. 소망의 서신으로 불릴 정도로 박해와 고난 속에서의 소망을 강조한 책은 소망의 서신, 베드로전서. 소망의 서신, 베드로전서. 마태복음 13장과 마가복음 4장에 공통적으로 언급된 비유, 겨자 씨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13장, 마가복음 4장, 겨자 씨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13장을 찾아보겠습니다. 13장. 겨자씨 비유죠? 겨자씨. 자, 씨 뿌리는 비유 나오죠? 여기? 뿌리는 비유. 뿌리는 비유가 나오고요. 가라지 나오고. 여기 겨자씨 나오죠, 겨자씨.
31절에 나옵니다. 3장 31절에 겨자씨 한알 같으니 이거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마가복음 4장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 믿을 수가 없어요. 찾아봐야 됩니다. 자, 마가복음 자, 여기 있네요.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여기 있네요. 4장. 그러면 정답이 맞습니다. 겨자씨 비유. 자, 이스라엘 자손이 싸울 수 있는 장정을 광야에서 개수한 후에, 아, 진을 쳤는데 그 선두 지파는 누구냐? 선두지파 동쪽 유다, 서쪽 에브라임, 남쪽 르우벤, 북쪽 단, 동서남북 유다, 에브라임, 르우벤, 단 지파 이렇게 되어 있네요. 다음은 구약의 주요 절기라 서로 맞지 않는 것은, 구약의 주요 절기, 자, 무교절 첫째 달 15일에서 21일, 칠칠절 셋째 달 6일, 유월절 첫째 달 14일, 장막절 일곱째 달 15일에서 21일. 자, 밖에 되게 시끄럽네요. 자, 자,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네요. 무교절, 칠칠절, 유월절, 장막절, 나팔절만 틀렸습니다. 자, 이게 일곱째 달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레위기 14장에 가면, 23장에 가면, 3장 나팔절이 나옵니다. 여기 있네요. 23장 24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일곱째 달 첫날입니다. 일곱째 달 7월 1일, 7월 1일인데 일곱째 달 14일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틀린 거죠. 15번 솔로몬의 유명한 재판이 기록된 곳은요, 열왕기상 3장입니다. 열왕기상 3장 한번 볼까요? 자, 재판, 이거 재판이죠? 재판이 어디 나오나 한번 봅시다. 여기 있네. 나오죠? 그때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한 여자는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서 사는데 내가 그와 함께 집에 있으며 해산하였더니,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런데 밤에 저 여자가 그의 아들 위에 누움으로 그의 아들이 죽으니, 그러니까 그 이게 재판이 이거죠. 이거 열왕기상 3장 맞습니다.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 이거 이사야죠. 벗은 몸, 벗은 발, 이사야입니다. 기업이 없는 레위인이나 객과 고아와 과부들을 위해 저축하는 소산물의 분량은 어느 정도입니까? 매 3년 소산의 10분의 1입니다. 매 3년 소산의 10분의 1입니다. 아사셀이란 무엇입니까? 아사셀. 아사셀은 광야에 보내는 염소 이름입니다. 엘리야 시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의 수는요, 7,000명이죠. 20번 문제. 믿음의 선진들의 첫 소명을 기록한 성경 장중 틀린 것은요,
선진들의 첫 소명장입니다. 아브라함 창세기 12장, 모세 출애굽기 3장, 이사야 6장, 다윗 사무엘상 16장입니다. 사무엘이 살렸네요. 사무엘상 1장이 아니고, 사무엘상 10장입니다. 10장 볼까요? 10장이죠?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아닌데? 사무엘이죠, 사무엘. 사울이 아니고, 사무엘이죠. 이게 사울의, 사울이죠, 사울. 사무엘이 3장입니다. 사무엘이 첫 소명을 받은 장은 사무엘 3장입니다. 21번 문제. 신명기 30장 14절이다. 바로원에 들어갈 단어는 무엇인가?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입, 마음이죠. 3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4절입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시편에서 가장 긴 119편은 몇 개의 연으로 되어 있습니까? 22연으로 되어 있습니다. 119편은 22연입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이다. 다음에 들어갈 단어는 무엇입니까?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무엇과 무엇 사이에 미스바와 센 사이죠.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하니라. 다음은 구약의 주요 언약을 연결해 놓은 것이다. 맞지 않는 것은 뭡니까? 창세기 9장 8절로 17절 노아 언약, 창세기 19장 24장 시내산 언약, 사무엘하 7장 5절 16절 다윗 언약, 예레미야 31장 31절 34절 새 언약, 역대하 7장 1절. 역대하 7장 1절 보겠습니다. 역대하 7장. 이게 구약의 주요 언약이죠. 뭐라고 돼 있죠? 솔로몬 언약이라, 솔로몬 언약이라 돼 있죠. 자, 봅시다. 이게 무슨 언약입니까? 솔로몬이 왕이 드린 재물이, 소가 22,000마리, 양이 120,000마리. 자, 이게 소가 이제 솔로몬이 제사 드린 거고요. 재물과 재단 드리고, 솔로몬이 지금 제사 드리는 건데, 재단 낙선식입니다, 이게. 솔로몬이 낙성식 한 거죠, 이게. 역대하는 7장은. 자, 다음은 도피성이 아닌 곳입니다. 아닌 곳. 있는 곳이 아닌 곳. 베데스, 세겜, 아르논 아니죠. 아르논 골짜기. 이거 아니죠. 기랏 아르바, 바산골란 맞습니다. 베데스, 세겜, 기랏 아르바, 바산골란. 맞아요. 자, 주관식.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쓰시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이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갈라디아서 5장 22-23절에 기록된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쓰시오. 사락평, 사락평, 오양자, 충류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사락평, 오양자, 충유제, 절제, 이 절제, 제자, 이 제자 아니잖아요. 정말 무식하네요. 이렇게 해놓으면은,
문제를 이렇게 글자 하나라도 이렇게 성의 없이 이렇게 해놓으면 도대체 통합적 목사고시의 수준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정말 이건 너무 성의 없네요. 누가 문제를 이게 썼는지 모르겠지만 참 아닙니다, 정말. 레위기 19장 2절 말씀을 쓰시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레위기 19장 2절이죠. 에덴에서 발원한 네 개의 강 이름을 순서대로 쓰시오. 비기데라 그러죠. 비기데라. 비손, 기혼, 히떼겔, 유브라데. 솔로몬 성전에 세워진 두 기둥의 이름. 야긴 보아스죠. 야긴은 저가 세우리라. 보아스는 그에게 능력이 있다. 오른쪽 왼쪽. 2018년 문제입니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누구의 말입니까? 발람의 말입니다. 2번 문제. 서원제물이나 자원제물로 번제와 더불어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는 것은요. 서원제물이나 자원제물, 소, 암양, 수염소입니다. 3번 문제.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 이 업자 틀렸죠. 이 시옷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업신 여기지 말진이라고 말한 사람은 국어 공부를 다시 해야 되실 분이네요. 이 문제 내신 분이. 이게 뭡니까, 이게? 단어 하나도 이렇게 모르는 사람이 문제를 출제했다는 것 자체가 참 기가 막힙니다. 엘리바스입니다. 엘리바스.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 여기지 말지니라. 엘리바스가 말이죠. 욥기서. 창세기 49장은 야곱의 유언과 죽음이 기록되어 있다. 창세기 49장은 야곱의 유언과 죽음이 기록되어 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규가 이렇게 나오면 유다입니다. 규가. 그죠? 자, 다음에요. 5번 문제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라고 말한 사람과 기록된 곳은 욥입니다. 욥기서 6번요. 주기도가 기록된 곳은 마태복음 6장, 누가복음 11장 앞에 또 나왔죠. 마태복음 6장 93절, 누가복음 11장 2, 4절. 즉 그리스도가 언급된 서신은요. 요한일서, 요한이서입니다. 즉 그리스도가 언급된 서신은 요한일서, 요한이서입니다. 다음 중 솔로몬의 시는요. 시편 72편, 127편. 72, 127. 거꾸로죠, 이렇게. 거꾸로 외우면 되겠죠. 시편 72편, 시편 127편. 이사야서에서 종말의 예고가 있는 곳은요. 20장에서 22장입니다. 20장, 22장. 이사야.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누구의 기도입니까? 다윗의 기도입니다. 11번 문제. 이스라엘의 쉐마라고 불리우는 교육의 대헌장은 어디에 있는 말씀인가? 신명기 6장입니다. 이스라엘의 쉐마, 신명기 6장입니다. 12번 문제. 여룹바알이라는 별명을 지닌 사사는 누구입니까?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입니다. 기드온. 아합 왕의 죄는 무엇입니까? 사마리아의 바알과 아사레 아세라상을 만든 죄. 자, 14번입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로 칭찬받은 교회는 에베소 교회입니다. 근데 책망이 하나 있죠. 처음 사랑을 버렸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 15번 문제. 하나님의 말씀인 두루마리를 불태운 악한 왕은 누굽니까? 여호야김이죠. 김. 기인이 아닙니다. 김. 16번. 이세벨이 선지자들을 죽일 때에 선지자 100명을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제공한 사람은 오바디아입니다.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곳은 부엘세바입니다. 8번 문제. 에스라 5장에 성전 건축을 예언하고 격려한 선지자는 누굽니까? 에스라 학개입니다. 에스라 학개. 출애굽 후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이 할례를 받지 못해서 할례를 행한 곳은 어디입니까? 길갈입니다. 길갈. 20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렇죠? 열왕기상 4장 30절입니다. 21번 문제. 하나님께서는 부지 중에 살인한 자를 피하게 하기 위하여 도피성을 세웠습니다. 다음에 열거한 지명 중 도피성이 아닌 곳은 어디입니까? 게데스, 헤브론, 바산골란, 세겜, 임나세라 이거 아니죠. 헤브론은 여아림? 여아림. 예, 헤브론의 다른 이름입니다. 또 다른 이름이 있어요. 기랴 여아림인가? 기랴 아르바인가? 자세하게 지금 모르겠는데 기억이 잘안 납니다. 어쨌든 기랴시 들어갑니다. 헤브론은 다른 이름이 있어요. 22번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2년간 강론한 장소는 두란노서원입니다. 에베소에서 2년간 강론한 장소 두란노서원. 23번. 마태복음은 구약의 예언이 성취된 것을 보여주기 위해 구약의 말씀을 많이 인용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5절에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라는 말씀은 구약의 어느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까? 마태복음 시편 78장 8편 2절 말씀입니다. 시편 78편 2절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78편 2절.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맞네요. 2절.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장세로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24번 문제. 예수께서 성춘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이 말씀은 어디에 기록된 말씀입니까? 누가복음 9장 51절입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입니다. 25번 문제.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디모데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교회 지도자가 따라야 할 신앙 덕목을 6가지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 열거한 것 중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의, 믿음, 인내, 온유. 겸손이 아니죠. 6장 11절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입니다. 6장 11절.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라고 되어 있죠. 뭐가 없습니까? 겸손이 없죠.
다음에요. 26번 문제입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내 사정을 너희에게 다 알려주고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라고 칭찬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부기고입니다. 부기고, 부기고. 27번 문제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무엇이든지 무엇 할 것에 대한 절대적 기독교 윤리를 6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옳으며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하며 선하며 이게 아닙니다. 자, 빌립보서 4장 8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8절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뭐가 빠졌죠? 선한 게 빠졌죠. 28번 문제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로 17절은 우리들이 사탄과 싸울 때 무장해야 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말하고 있다. 다음에 열거한 내용 중에 틀린 것은 무엇인가? 불화살이죠. 믿음의 방패, 진리의 허리띠,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평안의 신발. 불화살이 없죠. 자, 29번 문제입니다.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정글을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켜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라고 말한 사람은 다윗이고요. 솔로몬한테 한 얘기죠. 이게 조금 쌀쌀해서 히터를 좀 켰습니다. 자, 29번 했고요. 이제 30번 문제입니다. 오직 내게 이 두 가지 일을 행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오리니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이니이다 하고 기도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욥입니다. 욥. 오직 내게 이 두 가지 일을 행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오리니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이니이다. 욥이죠. 31번 문제입니다. 잠언에는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이 넷이 있다고 했는데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개미, 사반, 도마뱀, 거머리, 메뚜기, 거머리죠. 거머리는 안 나옵니다. 대저 32번 문제입니다.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라는 말씀은 어디에 기록된 말씀입니까?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33번 문제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믿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우리들이란 말도 이게 잘못된 거 아닙니까? 우리를 이래야 되죠. 우리 자체가 복수인데 그게 또 뒤에 들자까지 들어가면 복수가 이중 복수가 돼버리잖아요. 우리를 하면 됩니다. 믿는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라고 말하면서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할 덕목에 대해 옷 입는 것으로 빗대어서 말씀하고 있다. 다음 중 해당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비, 충성, 긍휼, 오래 참음, 겸손. 충성이 아니죠. 자, 골로새서 3장 12절을 보겠습니다. 3장 12절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뭐가 빠졌죠? 자비와 긍휼과 오래 참음과 겸손과 충성이 빠졌죠. 충성. 겸손 있죠? 겸손. 예, 있습니다. 33번 문제까지. 그렇죠? 마지막 문제입니다, 이게. 마지막 문제. 33번까지 있네요. 네, 이제. 마지막 2019년, 작년에 쳤던 이제 목사고시입니다, 이게. 작년에 쳤으니까, 작년 거니까 이제 천천히 한번 살펴볼게요. 객관식 33문항입니다. 레위기에 나오는 5대 제사가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건소, 화제, 건이라 그랬죠? 건제, 소제, 화제, 속제제, 속건제, 요제가 아닙니다. 2번요. 사사기에 기록된 사사가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된 것은 무엇입니까? 오세, 삼더기. 돌야, 입산, 엘, 압돈, 엘, 압손. 이렇게 한번 봤습니다. 오, 세, 삼, 더, 기. 돌야, 입산, 엘, 압손. 4번이죠. 자, 누가 복음에만 나오는 비유는 무엇입니까? 부자와 나사로. 부자와 나사로. 4번이요. 창세기 6장에서 노아의 방주 재료로 사용된 나무는 무엇입니까? 고페르 나무죠. 고페르 나무. 마태복음 20장에서 포도원 주인이 풋꾼이 아니고 품꾼이죠. 품꾼을 들여보낸 시간이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제3시, 제6시, 제9시, 제11시, 제13시가 아니죠. 마태복음 20장 볼까요? 포도원 나오죠. 3시에 나가보니 3시 나왔습니다. 6시, 9시 나왔죠. 11시 나왔죠. 11시가 끝입니다. 13시는 없습니다. 6번 문제. 요한복음 12장에 언급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거 보기하고 문제하고 틀리죠. 여닷없이 언급되지 않는 사람 해놓고 갑자기 번제 소제가 나옵니다. 7번 문제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은 언제 이 다짐을 했습니까? 3차 전도 여행 때 했습니다. 3차 전도 여행. 8번 문제. 요한계시록 8장에서 향의 연기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요한계시록 8장입니다. 자, 봅시다. 또 다른 3절에 나오네요.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합니다. 그렇죠? 기도입니다. 9번 문제. 잠언에는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이 넷이 있다고 했는데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개미, 사반, 도마뱀, 뱀, 메뚜기. 뱀입니다. 뱀. 개미, 사반, 도마뱀, 메뚜기.
이사야 소명장은 6장이죠. 이사야 소명장은 6장입니다. 예레미야 소명장은 1장입니다. 예레미야 소명장은 1장이죠. 예레미야 한번 찾아볼까요? 예레미야 1장. 자, 1장, 1장. 여기 보면,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아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소명장이죠, 소명장. 12번 문제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는 에고에임이죠. 나는 뭐뭐이다에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없는 것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건 아니죠. 제자들이 하신 얘기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되어라. 13번 문제입니다. 잠언 30장에서 심히 기이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 선의시 있나니? 해당되지 않는군요. 독수리 자취, 뱀의 자취, 배의 자취, 음녀의 자취, 도마뱀입니다. 도마뱀. 잠언 30장 볼까요? 잠언 30장. 여기 있네요. 18절입니다. 내가 심히 기이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 선의시 있나니, 곧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취와 반석 위로 기어다니는 뱀의 자취와 뱀의 자취라고 있습니다. 있죠? 바다로 지나다니는 배의 자취와 남자가 여자와 함께한 자취며 음녀의 자취도 그러하니라. 음료 있죠? 음화백만 없습니다. 나훔의 주된 선포 내용은 무엇입니까? 니느웨에 대한 경고입니다. 아훔스 한번 볼까요?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에 그리라. 니느웨에 대한 경고라고 되어 있죠? 니느웨에 대한 경고. 나옴. 15번 문제. 사복음서에 나오는 여자의 이름이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산나, 살로메, 막달라 마리아, 유니게, 마르다. 유니게는 아닙니다. 이게 디모데서에 나오죠. 이게 유니게. 유니게 디모데의 어머니입니까? 할머니입니까? 유니게가 디모데 엄마고요. 로이스가 디모데의 외할머니죠, 외할머니. 유니게 엄마니까. 그다음에 16번 문제입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서 바울이 세례를 준 사람은 누굽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서 바울이 세례를 준 사람은 누굽니까? 그리스보입니다. 그리스보. 고린도 교회 그리스보. 7번 문제입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은 예수께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모습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바로 가시더라. 앞서서 가시더랍니다. 앞서서. 8번 문제. 다음 중 고린도 전후서에 나타난 고린도 교회 문제가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분파,
은사로 인한 갈등, 정적 타락, 안식일 논쟁, 부활 논쟁, 안식일 논쟁이죠. 안식일, 부활 논쟁, 안식일 논쟁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안식일은 예수님이 안식일 날에 그 밀밭 사이로 가면서 제자들하고 그 일어난 일이죠. 이게 바리새인 사두개인들하고 이렇게 율법 학자들하고 논쟁한 거죠. 19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누가 한 말입니까? 사무엘이 한 말입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사무엘입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무엇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어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21번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아직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는 모세가 어느 지파에게 축복한 내용입니까? 베냐민입니다. 어깨가 나오면 베냐민입니다. 유다는 찬송이죠. 찬송. 자, 22번 문제입니다. 시편 9편 12절에서 여호와께서 어떤 사람들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신다고 했습니까? 가난한 자입니다. 가난한 자. 23번 문제. 가브나움 회당에서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누구라고 합니까? 안식하는 자. 가브나움 회당에서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탄식하는 자라고 합니다. 24번. 에베소서 4장 11절에 나오는 봉사의 일이 맞는 것은 뭡니까? 이것도 문제하고 답하고 보기하고 전혀 다르죠. 이것도 잘못된 겁니다. 25번 역대상 역대하는 몇 장까지 있습니까? 역대상 29장, 역대하 36장. 26번입니다. 구약 성경인데 겨로 돼 있죠. 구약 성경 목록 중 요엘, 아모스, 오바다. 자, 오바다죠. 요엘, 아모스, 오바다. 요엘, 아모스, 오바디아, 요나, 미가 나옴, 하박국, 바냐, 뭐 이렇게 나가죠. 자, 그 다음에 27번 문제. 성경의, 다음의 성경 구절에서 괄호 안에 들어가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는 하나님의 무엇 광채시오? 거룩이죠. 거룩한 광채시오.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지금 잘못된 거 찾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의 광채시오. 그 본체의 능력이 아니고 영광의 광채죠.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러기 아닙니다. 28번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린 사건은 창세기 22장입니다. 19번 문제입니다. 다음 성경구절에서 괄호 안에 들어가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죠.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능력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네, 뭡니까? 능력으로, 능력으로입니까? 아, 은혜 당하여 드사 건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너는 이같이 내 능력으로 이스라엘 자손의 축복을 이루리라. 자, 이게 맞는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이거는 뭐 직접 찾아보면 되겠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입니다. 24절. 여호와는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복이죠, 복. 들어가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게 아닌데요. 정답이 아닌데 이거? 복 주시기를 원하고 얼굴을 내게 되어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은혜 들어가죠? 복 들어가죠? 그 다음에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고 평강 있죠? 평강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 다음에 내가 그들에게 내 이름으로 그렇죠. 내 이름으로 능력이 없네요. 능력 2번이네요. 답이 이거 2번이 답이 복이 4번이 아니고 2번입니다. 이거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입니다. 능력이 아니고 제가 앞에 잘못 얘기했습니다. 이름으로입니다. 능력이 아닙니다. 야, 이거 틀린 문제가 이거 외우지 않으면 무조건 이건 틀리겠네요. 시편 제2권은 몇 편으로부터 시작합니까? 42편입니다. 시편 2권은 42편으로 시작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 성경 구절은 어디에 있습니까? 시편 62편 1절로 2절입니다. 시편 62편 1절로 2절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시편 62편 1절로 2절입니다. 엘리야와 바알 및 아세라 선지자들 사이의 대결로서 갈멜산 사건은 성경 어디에 나옵니까? 열왕기상 18장입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시편 122편입니다. 122편.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여기 있네요.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122편 6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든 문제를 다 끝냈습니다. 총평을 하자면 그러네요. 일단, 뭐라고 할까요? 문제 자체가, 이제 그게 안 나오잖아요? 주관식이 5문제 안 나오기 때문에, 오지선다형으로 이제 암기해야 될 성경구절을 오지선다형으로 바꿔서 낼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올 확률이 많죠. 괄호 열고, 그 안에 이제 단어를 끼워 넣는 걸로. 왜냐면 외우지 않으면 암송을 못하면 헷갈리기 쉽거든요, 이거는. 조금 전에 저도 틀렸잖아요. 이 능력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름인데, 이건 외우지 않으면, 암송하지 않으면 모르는 겁니다. 내 이름으로 해서, 아, 암송하는 거는 뭐, 일단 뭐, 다섯 문제니까,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고, 평상시에 많이 한 사람은 뭐 암송을 해도 되지만, 일단은 뭐, 다섯 문제 접어두고, 그 나머지는 다 맞추는 걸로. 그렇게 하면, 안정권에 들어간다. 라는 생각을 저 혼자만 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다 맞추는 걸로.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일단, 머리가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암송은 포기했습니다. 암송은 잘 안 돼요. 암송 자체가 안 됩니다, 저는. 근데 이제 이해는 됩니다. 이해를 하면, 네, 그렇게 이제 연관이 돼요. 연관이 돼서 이제 나오는데, 주구장창 외우려고 하니까 안 돼. 안 되더라고. 기계적으로 자꾸 암송을 하려고 하니까 마음에 부담이 돼서 그런가. 안 돼요. 암송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아, 이 구절이 어디에 있고, 이 구절이 왜 있는지, 이런 거는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오늘 이제, 역대 성경 기출 문제, 정답풀이 및 해설. 해설까지는 아니고요. 한번 읽어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온다 하는 것만 알고, 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문제 푸는 거를 이제 녹화해서 계속해서 올릴 테니까 많이 구독해 주시고요. 좋아요도 많이 눌러 주시고, 구독, 좋아요. 이 영상을 만드는데 힘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 샬롬. 꼭 합격하세요. 초시 합격. 아자, 아자!